누나, 오늘 당번은 난데 왜 나왔어? 요인아, 그냥 걱정돼서. 뭐 걱정해, 내가 누날 지켜줄 텐데. 알지, 하지만 좀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그리고 인간 사냥도 계속되는 것 같아. 이대론 정말 세상이 끝나버릴 거야. 안녕, 난 김찐따라고 해. 난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던 소심한 학생이었어. 분명 여름이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 나 절벽에서 떨어졌지! 저기로 나갈 수 있나?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기 시작했고 나 역시 좀비가 돼버렸어. 너무 추워! 이대로 얼어 죽겠... 와! 쟤는 반팔로 다니는데 멀쩡하네! 좀비가 되면 추위에 강해지는 건가? 근데 나도 좀비인데 왜? 어! 사람이다! 저 죽은 건가? 당연히 죽었겠지? 아, 저 사람 옷 저것만 있어도 버티겠는데... 안 돼! 죽은 사람 옷을 뺏었다니! 예의가 아니잖아! 아, 무슨 소용이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나는 변해버린 세상, 변해버린 상황에서 살아남기로 결심했어. 이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지? 분명 전화기가 좀비인 날 없애려 했고 일진이가 막아준 것까진 기억하는데, 그리고 혼자 도망가다가 절벽에 떨어졌지. 분명 여름이었는데 어느새 겨울이 됐어. 대체 시간이 얼마나 흐른...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도망가야 돼! 뭐지? 좀비들이 날 지나쳐가... 아! 맞다! 나 이제 쟤네랑 같은 좀비지? 그래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구나. 난 이제 정말 사람이 아닌... 뭐야? 최반장? 최반장이 어떻게 여기에? 그보다...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공격할 생각은 없어 보여. 난 공부만 하다 보니 체력이 워낙 없어서 찐따 네가 앞장서서 다녀줬으면 좋겠어. 네가 알던 최반장이 아니야. 그냥 좀비라고 생각해. 그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네. 뭐지? 혹시? 으아! 손! 으아! 이게 되네? 우와. 설마 좀비가 된 나를 친구로 인식하는 건가? 이렇게 잘 따르면 같이 다니는 게 낫겠지? 그렇게 나는 예상치도 못했던 동료가 생겼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른 채 이렇게 내 이야기는 다시 시작됐어. 어씨, 이제 내 오토바이 슬슬 맛이 간다. 내 거도 만만찮음. 바꿀 때가 됐나? 좀비도 뚫고 거길 또 다녀오라고? 난 못함?
박일진, 저 자식이 같이 가면 좋은데. 좀비 찾느라 정신없는데 따라가겠냐? 웬 좀비? 몰라! 친군지 뭔지 딴 일 쫓아놓고 거짓말 하는데. 그럼 나 꼴보기 싫음. 헐, 영진이 형이 그냥 냅둬? 형은 쟤 싸움 좀 안 되고 이뻐 죽지! 그리고 예전에 영진이 형이랑 저 자식이랑 하는 사이였대? 으어! 앉아! 하루도 안 돼서 이런 것까지 가능할 줄이야. 알고 보니 나 좀비계의 강형국이었나? 이런 엄청난 재능이! 으아! 근데 나 말고 다른 좀비들은 자아가 없는 것 같아.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도 살았고, 의식도 내 맘대로 조종되는 거 보면 이게 바로 주인공 버프라는 건가? 우와. 우와. 아, 다리 저린가 보네. 으어! 서! 반장이는 전에 말한 대로 허약체질 맞나 보네. 이런 가벼운 스쿼트도 못하... 누구? 저기 좀비들 또 있다! 다 죽여버리자! 현실 방패 국부이짐! 으아! 빨리 튀어야 돼! 도망간다! 잡아야! 아씨, 분명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잘 좀 찾아봐. 저 사람들은 뭐지? 분명 어른들이었어. 총을 들고 좀비를 사냥하러 다니다니.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세상이 어떻게 된 거지? 우와! 어, 저쪽에 다른 놈 있다. 잡으러 가자. 우와! 그 이제 저 사람들 갔으니까 일어나도. 잡았다. 아. 봐봐, 아직 내가 숨어 있다 했지? 좀비 주제 머리 쓰네. 뭐지? 나 이대로 죽는 거야? 이야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그래서 식량 대안은 네가 말한 대로 진행하기로 했어. 그 외에도 보고할 게 좀 있는데, 아참! 그 좀비 관련해서는 아직... 그건 됐어. 어차피 너희 못 찾을 거야. 김진따는 내가 직접 찾아볼게. 인간으로 돌아오게 됐어. 그리고 이건 더 큰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어. 제발 좀 이러지 마! 괜찮아? 너 김진따 맞지? 누구? 나 잊었어? 좀비실. 좀비실? 아! 야 좀비실, 내가 돈 가져오라 했냐 안 했냐? 이 때문에 담배 못 사잖아! 없어. 뭐? 우리 집 망해서 이제 돈 없다고.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인데? 우리처럼 딴 애들 빙 뜯어갖고 오든가. 무능한 새끼! 뭐라고? 인간 쓰레기들 주제. 어? 너네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미쳤나? 킹밖에 만드네? 어쭈 이 자식 봐라. 쓰레기 때리는데 소리 한 번 안 내네. 멈춰! 그만해! 니들보다 약한 애들! 그만 괴롭히라고! 아, 그때 그... 얘를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무사했구나. 물렸어? 어? 너 좀비한테 물렸냐고. 아,
아니!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어? 따라와.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어. 아저씨? 아이고, 어서 오너라. 비실이 학교 친구라고? 네, 네! 김수 아저씨는 내가 좀비들한테 쫓길 때 도와주셨어. 세상이 어쩌다 이래 됐는지. 너희 같은 애들은 생존하기 더 어렵지. 아무리 강한 척해도 너희는 그냥 애들일 뿐인데. 난 어른으로서 너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단다. 여긴 내 별장이야. 안심하고 푹 쉬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좀비들한테서 도망치거나 살아남기 바빴는데 드디어 안전하게 있을 곳을 찾았어. 샤오실은 저쪽이야. 어? 너 지금 좀 많이 더럽거든? 미안! 얼른 씻을게! 쟤랑 많이 친하냐? 아무리 그래도 너랑 많이 친한 사이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냐? 걱정 마세요. 안 친해요. 오히려 저 괴롭히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든 살리든 아저씨 마음대로 하세요. 역시 등 뒤의 상처가 다 암으로써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분명 난 총에 맞았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설마 난 이제 좀비도 인간도 아니게 된 건가? 찐따야. 어? 잠깐 나와봐. 뭔데 그래? 어? 찐따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난 네가 필요해. 계속 찾아다녔어. 근데 흔적조차 안 보이더라. 이제 슬슬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널 무척 기다리는 사람 있거든. 안돼, 달아야. 웅성웅성웅성웅성 긴급 환자 이송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그래도 다행히 살았대. 남친아! 건너! 헉! 강전하기 그랬대. 헐! 레알? 평소에 건남친 엄청 괴롭혔다던데. 그래서 뛰어내렸나? 아니야. 헛소리 하네! 우리 전화기가 그럴 리 없어! 맞아! 여자들 커붙이는 거 보소. 건남친이랑 옥상에 같이 있었다던데. 헐, 그럼 강전하기 밀었네. 학폭 가해자로 의심돼서 교무실에 불려갔대. 그럼 강기대 꿀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찐따는 어떻게 됐어? 계속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없더라. 뭐? 야, 네가 무슨 짓 한 줄 아냐? 뭐? 너만 안 했으면 김찐따는 어떻게 했을 건데? 이미 좀비가 됐는데 뭘 더 어떻게 해? 여길 데려와? 그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손에 죽었을 거야. 따로 숨겨둘 곳이라도 있었어? 난 그때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그래! 넌 그렇게 계속 오만하게 굴어라! 적경에서 같이 못 있겠네! 난 여길 떠난다! 어? 일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찐따가 왜 갑자기 좀비가 되고 오빠랑 네가 싸우는... 저 자식한테 물어봐! 넌 아무쪼록 몸 조심하고! 뭐? 안 그런 척하지만 저 자식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게 바로 너니까! 너 잘못되면 적어도 또라이 될 거다! 분명! 대체 무슨 소리야? 찐따야. 어? 잠깐 나와봐. 뭔데 그래? 어? 우와! 아저씨가 너 위해서 차려주셨어. 아!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못 먹었는데. 아이고, 빚점 많은 게 다 이유가 있구나. 많이 먹고 살 좀 붙어야겠다. 너 진짜로 좀비한테 물린 거 아니지? 어? 아니라니까. 그럼 벗어봐. 헉! 잠깐 뭐하는? 간지러워. 잠깐만. 헉! 옷 세탁해줄게. 그거라도 입고 있어. 응응. 다행이다. 좀비한테 물린 자국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서. 흠냐. 호빵 맛있다. 사람 살려요! 누구 없어요! 사람 좀! 이 근처에 나밖에 없어.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자네도 알잖아. 이 세상은 이제 끝났어. 살아남은 사람들도 좀비가 되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 하나지 뭐. 그게 지금 이러시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 형씨가 내 식량 좀 데워줘야겠어. 야? 으이쿠, 옷 소매가 더러워졌네. 애들 보면 놀랄 테니 얼른 세탁해야 되겠네. 그나저나 비실이 친구 찐따라고 했나? 한동안은 잘 먹여놔야겠군. 그래야 비상식량으로 쓸 수 있으니. 예수께서 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지만 지금 세상에 종말이 왔습니다. 신께서는 우리 모두를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는 좀비가 곧 새로운 신이 될 것입니다. 찐따야, 찐따야, 일어나봐. 어? 뭐가? 잘 잤어? 어떻게 네가 살아있는 거야? 뭐야, 나 왜 죽여? 나랑 같이 좀비들한테서 도망치다가. 그건 또 뭐야, 영화라도 봤어? 뭐지? 모든 게 다 꿈이었던 건가? 학교에서도 졸더니 많이 피곤한가 봐. 응, 엄청 끔찍한 꿈을 꿨. 근데 왜 너 혼자 살아남았어? 어? 왜 날 버리고 너만 살았냐고! 네가 죽었어야 했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김찐따 네가! 꿈이야구나. 홍이가 일어났어? 좀비가 좀비실이야. 미안. 얼른 나와. 어? 어제 먹은 밥값은 해야지. 신기하네. 목재로 발전기를 돌린다니. 그 사태 이후 전기고 통신망이고 다 끊겼잖아. 자력으로 살아야지. 근데 지금은 좀비 사태 일어나고 얼마나 지난 거야? 그건 왜? 어? 계속 잠들어 있었던 사람처럼 말하네. 정확히 모르지만 1년은 넘었지. 어? 나 그렇게 오래 기절했던 건가? 일진이랑 하라. 그리고 전화기는 어떻게 됐을까? 에피소는? 왜 날 버리고 너만 살았냐고! 자꾸 그 꿈이 떠올라.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홍이는? 야! 손! 어? 네 손 놀고 있다고. 미안! 이게 사람 같고 너냐? 방금처럼 다시 센 척 해보라니까. 절반장 센빵 무서워. 약간 애들 괴롭히지 마. 니네가 대체 무슨 권리로 그런.
김찐따! 알고 보니 힘숨찐이었네! 무서워서 오줌지리겠음! 김찐따 저거 일진들 샌드백인 주제에 왜 껴들어? 나 대신 맞아줘서 좋긴 한데 적어도 내가 김찐따보단 나은 인생이네. 김찐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찐따 같네. 변한 게 없어. 그래도 난 문수 아저씨 만나고 좀 성장했지. 역시 이런 진성 찐따랑은 급이 다른. 야! 소리 때문에 어그로 끌렸나 봐. 얼른 돌아가자. 응. 아이고, 오늘은 찐따가 비신을 많이 도왔다고? 많이는 아니고 조금요. 어쨌든 찐따도 우리 식구가 됐으니. 저 드릴 말씀 있어요. 실은 내일 여길 나가려고요. 뭐? 아저씨도 잘해주시고 안정감 있지만 실은 저 헤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밖에 좀비가 득실득실한데? 겁은 좀 나지만 그래도 역시. 야, 미쳤어? 여길 혼자서 내려간다고? 어? 그리고 네가 친구가 어딨어? 너 좀비한테 당할 뻔했잖아. 그거 구해준 게 나라고. 그치! 너한텐 고마워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무사하단 걸 알리고 싶어! 여기 오기까지 도와준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저씨, 더 기다릴 거 없어요! 김찐따 이 자식! 지금 당장! 죽여버려요! 에휴, 좀 더 살찌운 뒤에 먹으려 했는데 이렇게 됐네. 왜 이러세요? 대체 왜? 니 때문이잖아. 나보다 하급 인생 주제에. 뭐? 불쌍해서 걷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너 예전에 나 도와준 걸로 니가 엄청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 그런 적 없. 거짓말 치지 마. 정말 끝장내도 되겠니? 네, 쟤 때문에 트라우마 생겼거든요. 그래 뭐, 더 못 써먹어서 아쉽지만. 이러지 마세요, 아저씨! 제발! 에휴, 그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젠 지겹다, 지겨워! 좀 신박한 대사 없냐? 이젠 그런 클리셰는 멈춰! 그래, 멈춤! 김찐따 말고, 아저씨 말이야! 이상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봐. 내가 바로 아저씨 머리통 날려버릴 거니까. 이러지 마세요, 아저씨. 제발. 좀 신박한 대사 없냐? 이젠 그런 클리셰는 멈춰. 그래, 멈춤. 김찐따 말고 아저씨 말이야. 이상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봐. 내가 바로 아저씨 머리통 날려버릴 거니까. 자네 누구길래? 저 자식은. 오늘은 꼭 돈 가져오라 했지. 엄마가 요즘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바냐고요. 요즘 셔틀들이 왜 이렇게 말 안 듣지? 너무 살살 끼는다 봐. 그러게, 내 조비실 왜 감싸? 영웅놀이도 네 위치 봐가면서 해야지! 그게 되지? 네가 우리 장난감 된 거야! 살려줘! 제발! 역시 김찐따가 일진들 타게 됐네. 덕분에 난 무사해서 좋긴 한. 오늘 피방 가냐? 노노! 엄마가 늦게 온다고 난리라! 이럴 줄 알았다. 왜 좀 안 갈 거임? 간다가. 저거 박일진이지? 재수 없어. 지가 뭔데 사람을 내려다봐. 놈이나 저놈이나 싹 다 죽여버리고 싶다.
학생이 오해가 있나 본데 그쪽 내려놓고 말하지? 아저씨는 내려놔! 움직이지 마라! 이 거리라도 확실하게 맞출 거거든? 김진따! 어? 저기 오토바이 보이지? 여기까지 끌고 와! 어? 야! 야! 좀비들이! 가만히 있으라 했다! 이대로 있으면 좀비들한테 당한다고! 미할 바 아님! 김진따! 빨랑 안 움직여! 이응이응! 이제 쳐! 으아! 아저씨! 달래다! 또! 좀비들 들어닥치기 전에 우리도 들어가자! 으아! 고일이 오토바이라니! 오토바이라니! 좀 닥쳐라! 그리고 이제 고일 아니거든? 근데! 너 좀비였잖아? 어떻게 다시 인간 된 거야? 총 맞고? 그게 말이 되냐? 나도 이해는 안 되는데. 네가 된다면 아줌마도. 뭐? 아니야. 근데 날 어떻게 찾은 거야? 총은 또 뭐고? 딱히 네 찾은 거 아니거든. 어쨌든 지금 좀비 아닌 거 확인됐으니까 일단 내가 지나는 곳으로 가자. 뭐? 나머진 거기서 얘기하자고. 여긴 뭐 하는 곳이야? 보면 모르냐? 창고지! 왜 대피소에 안 있고? 하라랑 전화기는? 당장아 그 자식에게 꺼내지! 일진아! 영진이 형! 이제 와? 밖에 많이 춥지? 그 친구는 누구야? 알던 사이요! 안녕하세요! 나는 오영진이야. 여기 관리자고 일진이랑 친한 형이지. 말라도 되지? 그럼요! 잠깐 오토바이 좀 보고 올게! 응! 저기 형! 여기 화장실! 진한 척 하지 마라. 네? 찌질하게 생겨갖고. 그럼 난 이만. 내가 뭘 잘못했나? 들어와. 한테 뭐해? 너야말로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말해줄 게 있어서. 뭐? 네가 찾던 김진다? 어딨는지 알아냈어. 아까 도망치다 고장났나 보네. 한동안 못쓰겠... 야, 이게 누구야? 영진이 형이 예뻐 죽는 박일진이네. 오늘은 좀비 친구 발견했냐? 저 그만해! 왜 자꾸 시비냐? 내가 뭘? 평소에도 나 안 입고 깨보는 건 아는데 적당히 좀 하지. 뭐? 다들 일하느라 바쁜데 지 혼자 쓱 빠지면서? 야, 그만해! 뭘 그만해? 다들 저 자식 싫어하잖아! 영진이 형이 편애해서! 걱정 마라! 니네가 그렇게 염병 안 해도 곧 여기서 나갈 거니까! 일진이는 언제부터 여기서 지낸 거지? 대피소에 있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그래서! 어? 지금까지 어디서 어떻게 어쩌다 다시 인간 됐는지 다 말해봐! 그러니까 1년 넘게 잠들어 있었고 진짜 총에 맞았다고! 응! 말이 되냐? 좀비들도 인간처럼 총 맞으면 죽잖아! 난 좀비들이랑 달랐어! 뭐? 확실하게 난 의식이 있었어! 그럼 혹시 김진따 네가 백신일 수도 있는 건가? 어? 영화나 드라마 보면 물려도 멀쩡한 놈들 있잖아! 걔네들이 백신 만드는 치료제였고! 하지만 난 좀비가 됐었잖아! 딴 좀비들도 날 공격 안 하던! 아! 최반장도 만났어! 뭐? 그 자식도 있는데? 아니... 강하라 전남친이 풀어줬나? 어? 그러고 보니 하라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착한 애니까 분명 내 걱정하고 있... 네가 백신이면! 김진따 네가 정말 백신을 만드는 열쇠라면! 연구소를 찾아야겠네! 뭐? 좀비들을 사람으로 되돌리는 연구하는 곳이 있대! 정말? 거기에 널 데려가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럼 분명 아줌마도... 아... 내가 정말 백신인 걸까? 그러고 보니 총 맞았던 부위도 나았잖아! 이게 어쩌면 치료제의... 이상!
대피소 자식들이 쳐들어왔다! 뭐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대피소 사람들이랑 싸운다고? 뜬금없이 왜 저렇게 싸움을? 김진다! 잘했다! 이 숨어있는 게 답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너 사라지고 당장 그 자식이 대피소 먹었다! 뭐? 지금 이 세상에선 대피소 그놈들이 빌런이라고! 대체 뭔 소리야?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전화기 때문이라는 거야? 오늘은 잠깐 친구 만나러 온 거야. 그러니까 다들 흥분 안 했으면 하는데. 대피소 쓰레기들도 친구가 있는 줄 몰랐네. 물건 가져가려고 쇼하는 거지?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많이 털었어. 걱정 마. 야 조용해! 저 자식 예전에 네가 알던 놈이 아니야! 그리고 기억나지? 내 손으로 처리해주겠다는 거잖아. 좀비가 됐는데 뭘 더 할 수 있는데? 강전아 저거! 너 죽이려 했잖아! 그때 의식 있었다며! 하지만 내가 좀비라서 그랬을... 그게 뭔 상관이야! 저 자식은 피도 눈물도! 이번에 여기 새로 들어온 김진따. 김진따 만나게 해주면 돌아갈게. 뭐? 혹시 박일진이 데려온 찌찌리 말하는 건가? 융융 그 찐따 맞는 듯? 그런 사람 없는데? 뭐? 우린 더 이상 사람 안 먹거든. 감염자일 수도 있잖아. 그래, 좋아. 그럼 찐따가 여기 올 때까지 수시로 찾아올게. 뭐? 그때마다 그냥은 안 갈 거야. 아참! 혹시라도 찐따 만나면 전해줘. 우리 대피소에 너희 어머님 모시고 있다고. 또? 오늘은 희대로 물러가지. 엄마가... 우리 엄마가... 대피소에 있다고? 아씨 박일진 놈 귀엽고 사고치네. 그 자식 때문에 이게 뭔 꼴이야! 가만두면 안 되겠어! 김진따라 이 빵셔틀같이 생긴 놈이 계속 거슬리게 하네. 어? 엄마가 우리 엄마가 대피소에 있다고? 아씨 박일진 놈 귀엽고 사고치네. 그 자식 때문에 이게 뭔 꼴이야! 가만두면 안 되겠어! 김진따라 이 빵셔틀같이 생긴 놈이 계속 거슬리게 하네. 그러니까! 어? 곧 여기서 나간다 했잖아! 뭐야? 이건 일진이 목소리인데? 그 곳이 언젠데? 오절도 네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 하! 그게 왜 나 때문이냐? 네가 데려온 찐따 때문에 대피소에서 쳐들어온 거라며! 아주 그냥 좀비 사태이라는 것도 그냥 내 탓이라 하지! 뭐? 일진이는 여기서도 싸우네! 아! 니네가 싸움 못하는 것도 전부 내 탓인가? 뭐? 이 자식이 사람 깔보네? 한판 붙든가! 혹시 대피소 출신이라 그런지 싸가지가! 그만해! 영진이 형! 일진이한테 시비 걸지 말라 했을 텐데? 형은 화도 안 나요? 박일진 저 자식 때문에! 지금 니들 내 말 무시하냐? 아니에요 형! 저 잘못했어요! 저 형이 여기 대빵인가 보네? 또 근데 일진이가 나 때문에 곤란해진 건가? 일진아 괜찮아? 나쁜 애들은 아니니까 네가 이해해줘. 그럴게요! 근데 여기 떠나겠다는 말 진짜야? 네가 계속 찾던 친구는 어쩌고? 다른 사정이 생겼어요! 혹시 새로 데려온 애 때문에 그래? 네? 네가 떠나려는 게 김찐따인가 걔 때문이냐고! 그냥 개인 사정이에요! 안 돼! 네가 떠나면 여긴! 저희만 순찰 나갈게요 형! 일진! 어! 눈 마주쳤... 야! 네? 딱 보니 너 학교에서도 처맞고 살던 놈 같은데 때문에 우리 일진이가 나간다잖아! 어쩔 거야! 아, 그게... 책임지고 박일진 설득시켜. 아니면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알았어? 뭐지?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컨테이너 놈들 그냥 냅둘 거야? 김진따 숨겨놓은 거 확실한데?
일단은 찐따가 본인 의지로 와야 돼. 그래야 쉽게 협조해주지. 걔네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잠깐 들어가도 될까? 이유다, 나가. 뭐? 찐따 어머님 들어오시라고. 너 나가라고. 얘기 중이었니? 방해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너희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생활하는 걸. 제 친구 어머님이신데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정말 고마워. 근데 우리 찐따 언제쯤이면 찾을 수 있을까? 걔가 이제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마음도 여리고 강하지 못한 애야. 혹시라도 찐따 할머니처럼 좀비가 되거나 죽었을까봐.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찐따 무사합니다.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고맙구나. 전학이라고 했지? 우리 찐따한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찐따야 봤지? 널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아. 그러니까 어서 빨리 지옥으로 와. 그래서 앞으로는 여길 떠나서 연구소 찾아갈 거야. 연구소 위치는 대전에 있다고 들었다. 여긴 인천이니까 시간이 좀... 야! 어? 뭐해? 아, 그냥 앞으로 어떡할지 생각하느라. 그러니까 연구소에 가서 네가 진짜 백신인지 확인하자니까. 응. 근데 우리 엄마 대피소에 있다는 거 사실일까? 그렇겠지. 엄마 보고 싶... 아, 그럼 대피소부터 가면 될 거 아니야. 어? 근데 전화기가 빌런이라며. 그 자식 의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희 어머님만 몰래 빼내면 되잖아. 어머님 구출해서 연구소로 가자.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잘해줘? 설마 나 이제 너랑 친구 됐... 야, 까분다! 넌 그냥 아는 사이라고! 아는 사이! 미안. 그래, 결국 일진이가 여기서 나가기로 마음먹었단 거지? 네, 형. 그냥 박일진 내보내면 안 될까요? 뭐, 맞아요! 다들 그 자식 싫어하는데! 닥쳐! 내가 중학생 때부터 박일진 데려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김진 따 그 자식 오늘 밤에 죽여버려.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영진아! 오영진! 내일 진심 학교 째려고? 어, 담임이 빡치게 해서. 중학생인데 벌써부터 그러면 내신은? 괜찮아, 지금 금수저잖아. 하긴 수 틀리면 유학 가면 되니까. 웬만하면 한국에 있을 거야. 우리 계속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지? 너 하는 거 봐서. 에이, 내가 잘하잖아. 금수저 친구 혜택 좀 보자. 그래 뭐, 난 비록 말썽 피우는 자식이긴 했지만 부모님은 모든 지원을 다 해주셨고 내 주변엔 아부떠는 놈들만 넘쳤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꿀량중학교 1학년 박일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그 표정 뭐냐? 네? 1학년 주제에 잘 부탁드린다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야, 이제 같은 편인데 왜 그래? 있어봐, 후배님이 너무 건방지잖아. 제가 뭘요? 뭐?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시는 건데요? 이거 말투 봐라. 내가 너 같은 부류 잘 알지? 딱 봐도 흙수저잖아 너. 뭐? 집에서 신경 안 쓰는 자식일 확률 높겠고 부모 없는 확률은 더 높겠네. 야, 대드립 멈춰! 뭔 대드립이야.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건데 딱 봐도 이런 놈들은 사회 밑바닥에서. 영진아! 박일진 미쳤어? 영진이 아버님 국회의원이야! 그래서요! 국회의원 아들이고 선배님이고 하네! 빡돌게 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수둠이. 영진아, 내가 당장 이 자식! 그만해. 뭐? 박일진이라고 했나? 너 되게 마음에 든다. 그래, 결국 일진이가 여기서 나가기로 마음먹었단 거지? 네, 형. 내가 중학생 때부터 박일진 데려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김진
죽인다 그 자식. 오늘 밤에 죽여버려.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예? 너도 좀비 말고 사람을 죽이라고요? 왜? 무서워? 잘 생각해봐. 지금 정부고 법원이고 없잖아. 니네가 사람을 죽여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그 말 뜻은 내가 니네 죽여버려도 전혀 뒤탈 없단 뜻이야. 예? 그러니까 더 이상 토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오늘 밤 늦게 김진따 불러내. 춥다. 갑자기 무슨 일이시지? 여긴 그래도 좀비가 없는 곳이라 다행이네. 그만큼 외딴 곳인 것 같... 야, 박일진 친구! 내가 분명 경고했을 텐데. 일진이가 떠나면 우리 측 손실이 커. 안 그래도 대피소 놈들 때문에 예민한 상황인데 감히 니까지 깨 여길 들쑤셔나? 제가 대체 뭘 잘못했... 박일진이 아니었으면... 박일진 아니었으면 넌 여기 들어오는 순간 총살이었어! 감염자로 의심되기도 했고 내가 또 사람 보는 눈이 좋거든. 네? 까놓고 말해서 이런 세상에선 너 같은 놈 짐덩어리야. 너처럼 약해 빠진 놈이 뭘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일진이한테 기생하고 있잖아. 일진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민폐 끼치면서 목숨 부지해왔겠지. 내 말이 틀려? 넌 그냥 지금 죽어주는 게 여러 사람. 지금 뭐해요? 이 일진. 형 지금 제 친구한테 뭐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 네가 얘 때문에 고생할 것 같아서. 제가 알아서요. 형이 왜 판단하는 건데요? 네가 쟤 때문에 나가려 하잖아. 네가 없으면 컨테이너는. 저 그냥 지금 당장 나갈게요. 뭐?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오토바이 한 대만 빌릴게요. 이 일진아 잠깐. 김치따 집 없지? 어? 빨리 타. 형 박일진 자식 도망갔는데. 어떡하죠? 뭘 어떡해. 쫓아가서 다 죽여버려. 일진아! 괜찮아? 나 때문에! 쟤 때문 아니니까 착각 마라! 애초에 거긴 나 오려 했었어! 왜? 그 형이 너한텐 잘해줘... 그게 잘해주는 거냐? 집착이지! 그래도 나만 없었다면... 일진아! 예! 가지가지 하네! 일단 저 자식들 피하면서 바로 대피소로 간다! 어? 속도 더 낸다! 죽기 싫으면 꽉 잡아! 와! 와! 큰일이에요. 이제 식량이 얼마 안 남았는데 김진따 그 자식을 놓치는 바람에 지금부터 구하러 가면 되지. 기실아, 무기 챙겨라. 네? 지금부터 우린 대피소 난 곳에 쳐들어갈 거니까. 와! 너무 빨라! 나 떨어진다고! 꽉 잡으라니까! 잡히면 죽어! 죽는다고? 경진형이 쟤네 왜 보냈겠냐? 우리 없애려고 그런 거지! 그 형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무 개인주의. 랜드 아냐? 중요한 건 안 그래도 좀비들 피하느라 정신없는데 저 자식들까지 더 빡치게 한다는 거야. 정말 미안. 뭐? 항상 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너처럼 약해 빠진 놈이 뭘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일진이한테 기생하고 있잖아. 일진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민폐 끼치면서 목숨 부지해왔겠지. 솔직히 내가 민폐짓 많이 한 건 사실이잖아. 지금도 나 때문에. 그래서? 어? 갑자기 김진단이가 하루아침에 변하기라도 한? 그건 아닌데. 그럼 말을 말든가. 역시 난 아무짝에도. 사람은 변해. 나도 아직까진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지만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변해가고 있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너도 바뀔 거다. 의지가 있으니까. 응. 그러고 싶어. 나도 더 이상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제발 좀 빨라졌어. 따라잡히겠네. 안 되겠다. 작전 변경. 어? 좀비가 없는 곳으로 가서 채우자. 뭐? 잘못하다간 더 큰 사고나. 정면 돌파해야지. 와, 박일진 겁대가리 상실했네. 맨손으로 이대 이뜨겠다 이거지? 야야, 내 일이여. 딱 깍두기 하나 있었지. 박일진,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어라. 덜 맞으려면. 내가? 왜? 하, 너 센 척한다. 그러다가 울지 말고. 우는 거 니들이고. 지금부터 내가 형진이 형이 왜 그렇게 날 싸고 돌았는지 직접 가르쳐줄게. 이 자식 끝까지 겁박지네. 둘 다 한 방에 보냈네. 그런 데서 칠 거면 얕보이지 않으려면 제대로 치명타 날리라고 어떤 인성 터진 놈이 알려줬거든. 누가? 너도 잘 아는 놈이다. 일단 얼른 여길 뜨자. 어머님. 아, 전화기구나. 저희가 치우면 돼요. 추운데 들어가세요. 아니야, 얹혀 사는 처지에 이런 거라도 해야지. 얹혀 사신다뇨? 제가 모시는 거죠. 그런 말씀 마세. 저거 진다! 엄마! 진다야, 우리 아들! 엄마! 엄마! 많이 보고 싶었다. 엄마도 우리 아들. 맞았네. 할 수 없지. 지금 바로 쳐들어간다. 저기다. 내 피서에 적이 쳐들어왔다. 엄두 준비해. 뭐야? 엄마 아니지? 아니라고. 엄마. 먹고! 체육하다 굴렀나? 와 이리 지저분하 너.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랬어요. 그럼 퍼뜩 씻을 것이지. 할머니! 우리 아빠 어디 살아요? 그건 와. 설마 네 애비한테 가고 싶나? 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니도 머슴아라. 애비랑 같이 사는 게 좋지. 할미가 주소 알려줬구마. 105동 1502호 여기에 아빠가 산다는. 야! 아리나, 롯데월드 가는 거 좋아? 완전 좋아! 새 아빠보다 더? 아니, 새 아빠가 훨씬 좋아! 녀석도 참. 아빠! 넌? 아빠! 누구야? 저 설마 넌 저 아들이야? 아니야! 난 이런 애 몰라! 정말이야? 그럼! 애랑 연 끊어야 나 받아준댔잖아, 당신! 당연히 못 오게 했지! 아빠! 누가 네 아빠야? 당장 니네 집에 나! 뭐 하는 짓이야? 여보! 내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 나 힘들게 하는 건 참아도 내 아들한테 그러는 건 못 참아! 우리 아들 상처 주는 것들! 저기다! 제 피서에 적이 쳐들어왔다! 응투 준비해! 뭐야? 엄마 아니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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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김진다! 아유, 또 빗나갔네. 잘 좀 해봐요. 김진다는 꼭 죽여주세요. 정신 차려! 너 총 맞을 뻔해! 엄마!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 네가 그랬어! 전화기 너가 우리 엄마를... 야, 뭔 소리야! 이거 정신 나갔네! 너 때문이야! 너가 우리 엄마를... 정신 차려, 김진다! 갑자기 왜 이렇게 힘세져... 이야! 내 비소놈들 다 죽어라! 우린 위대하신 좀비 신님을 위해... 너희 어머님 일단 대피소로 모실게. 어? 여기 상황도 내가 다 정리할게. 어? 대피소 사람들 시켜서 어머님 옮길 테니까 너희도 얼른. 아, 은퇴할 때가 됐나? 김진따부터 죽여달라니까요. 가만히 있어봐. 저놈이 대피소 보스인 것 같은. 응? 저놈 왠지 낯이 익은데? 저기 총든 아저씨가 리던가? 저 사람만 잡으면 끝나겠네. 와! 민수씨는 내가 죽겠다! 더나 지켜. 저거 완전 괴물이네!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요! 일단 치자! 야! 걱정 마! 어머님, 나아지실 거다! 정말이라니까! 넌 모르겠지만 내가 총칼 맞고 멀쩡한 사람들 많이 봤... 무서워... 할머니도 좀비가 됐다는데 엄마까지 없으면 정말 나는 혼자야! 네가 왜 혼자냐! 나는... 그 저번에 네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우리 친구냐는 말! 친구 해줄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울고 싶은 만큼 울어라. 나는 이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 이 세상이 변한 만큼 내 세상 역시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말 많은 변화들이 순식간에 찾아올 것이라는 걸. 어떻게 됐냐? 진짜 어머님은? 응급처치는 했어. 하지만 위험한 상태야. 안 돼! 어떻게 못하는 거냐? 너도 알 텐데 지금 세상엔 의료시설이고 뭐고 없잖아. 혼자 오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는. 또 남님처럼 말하냐? 김진따 어머님이라고! 1년 전이랑 똑같네. 뭐? 그때도 지금처럼 안 되는 일 갖고 억지 부렸잖아. 이게 진짜! 엄마! 복수해줄까? 뭐? 찐따 어머님, 아니 대피소 습격한 사람들. 어? 그 사람들 좀비교 소속이야. 좀비교? 세상이 이렇게 되고 좀비를 숭배하는 미친놈들이 생겼다. 휘드 좀비도 아니고! 대형교회를 아지트 삼아 영역을 넓히고 있지. 너희 어머님 복수를 원한다면 도와줄게. 난... 그 전에 잠깐 만나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 허라야! 이게 대체... 우리 1년 전 기절한 찐따 데리고 동굴에 숨었을 때 기억나? 잠깐 기다려. 일진이부터 처리 좀 하. 김진다? 좀비가 울어? 그때 찐따는 다른 좀비들과 달랐지. 하라 역시 네가 그랬던 것처럼 감정을 보일 때가 있어. 뭐? 넌 어떻게 인간으로 돌아온 거야? 모르겠어. 일진이 말대로 내가
백신일 수도 있고. 너희 어머님 일 가능한 산에서 최선을 다할게. 너도 날 도와줘. 전화기가 날 찾던 이유가 하라 때문이었구나. 하지만 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잠깐, 괜찮아? 김진따 어머님, 의식 차리셨어? 엄마! 나야? 엄마! 괜찮아? 미안해. 내가 우리 아들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었는데. 네가 학교에서 힘든 거 눈치챘었는데. 사는 게 바빠서 모른 척했어. 그래서 뭘 받는 건가 봐. 아니야 엄마. 엄마가 돼가지고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외면해서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용서해 줄래 우리 아들. 단 한 번도 엄마 원망한 적 없어. 내가 더 미안해. 혼나서 혼난 아들이라 미안해. 괜찮아? 우리 엄마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어? 나도 모르겠어. 교회 사람들이라고 했지. 정확히는 좀비교 사람들. 어떻게 해줄 건데? 복수. 우리 엄마 저렇게 만든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거기 데려다 주기만 해줘. 그 다음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줄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희 어머님 덕에 대피소 분위기도 좋았어. 나 역시 큰 힘이 되었고 넌 옆에서 거들기만 해. 내가 다 죽여줄 테니까. 변했네. 뭐? 예전엔 전화기 너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가? 근데 넌 여전하네. 칭찬한 거야. 이런 세상에선 변하지 않는다는 게 더 대단한 거니까. 너만은 변치 않았으면 해. 그럼 먼저 가볼게. 아니, 이런 세상일수록 더 변해야 돼. 그래야만 지킬 수 있으니까. 소중한 사람들도 나 자신도. 우리의 좀비 신님이 노하십니다. 빨리 더 많은 좀비 인간이 탄생해야 합니다. 주님이시여! 아멘! 다들 여기 계셨네? 문수씨! 우리 장모님 오셨네! 아이고, 하마터면 오늘 주님 곁으로 가버렸지 뭔가! 안 그래도 들었습니다! 대피소 놈들 때문이라고! 거기 리더가 새파랗게 어린 놈이라지요? 에휴, 말도 마슈! 직접 보니까 더 무섭더라고! 그나저나, 우리 교주님은 어디 계신? 여기 있습니다. 교주님! 오, 교주님! 우리의 새로운 신이시여! 그 대피소 리더라는 놈에 대해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왠지 제가 잘 아는 놈 같아서요.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제물로 바치지 말아주세요! 교주님! 신도님, 저희 좀비 교단을 먼저 배신한 건 신도님이십니다. 배신이라뇨? 우리 좀비 신님께 바칠 재물을 도망치게 해주셨겠습니까?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전 어른으로서 참아. 그럼 그 아이 대신 죽어주시죠. 예?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어른으로서. 살려주세요! 시간도 끌지 마시고 우리의 일용한 양식이 되소서. 안돼! 안돼! 하마터면 배신자를 놓칠 뻔했네. 내 능력이 있기에 망정이. 교주님!
대피소 습격 지원 요청했던 문수 장로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들었습니다. 대피소 놈들 때문이라고. 저기 리더가 새파랗게 어린 놈이라지요? 에휴, 말도 마슈. 직접 보니까 더 무섭더라고. 그나저나 우리 교주님은 어디 계신? 여기 있습니다. 교주님! 오, 교주님! 우리의 새로운 신이시여! 그 대피소 리더라는 놈에 대해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왠지 제가 잘 아는 놈 같아서요. 에이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단장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아유, 말도 마십시오. 주변에는 사람은 없고 좀비들만 들칠듯이 비실이 녀석이 내려가자고 어찌나 졸라대든지. 식량도 떨어졌고 그냥 다시 교회 생활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대피서 리더라는 놈이랑 아는 사이 같으시다고요? 진따야. 어머?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네가 나 대신 죽었어야 했다니까. 이것 봐, 너랑 감기든 사람들 모두 불행해지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니야. 뭐가 아니야. 나도 너만 아니었음 안 죽었어. 너희 아버지도 네가 찾아가서 불편해하셨잖아. 넌 애초에 태어나면 안 되는 애였어. 아니야. 아무도 널 사랑해주지 않아. 아무도. 아니라니까. 자식이 타짜고짜 날 패더니 여기 가뒀어. 난 헤이크고 네 친구가 찐 빌런이거든. 근데 박쥐 때 빼고는 항상 이렇게 묶어두. 어라? 우리 대피소에서 키우는 개가 입마개가 풀려버렸네. 따라와. 네? 전화기가 널 찾고 있어. 콩이랑 친했던 분 맞죠? 야야, 말다! 우리 동갑이야! 아, 그 홍이 소식은 들었어? 알지, 유농 죽은 거? 근데 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 누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잖아. 일일이 슬퍼하다간 한도 끝도 없어. 너도 얼굴 좀 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순간이라도 즐기며 살라고. 들어와. 나 찾았다며. 응. 코트 고마워. 그리고 미안. 너한테 소리친 거. 네가 그랬어! 전화기 너가! 우리 엄마를! 우리 학교에 있었을 때부터 네가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 내가 아무리 제정신 아니었어도 그러면 안 되는. 괜찮아. 나도 너 좀비 됐을 때 죽이려 했잖아. 그건 당연한! 쌤 치지 뭐. 왜? 예전부터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너 아니었으면 난 진작에 죽었을 거야. 대체 왜? 닮아서.
어? 김진다, 네 그 모습이 아주 오래전 옛날의 내 모습과 닮아서. 조만간 대피소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대요. 복수하려는 걸까요? 누가 됐든 그 대피소 리더한 놈이 너무 막강한. 다들 독 좀 마십시오. 은수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교주님 말씀 들어보니 그 리더라는 놈 저도 잘 알던 놈이더군요. 예? 그게 무슨? 제가 그 놈 직접 상대하겠습니다. 아마 제 정신을 알면 꼼짝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놈 어릴 때 칼빵 냈던 사람이거든요. 가라야, 가라야. 오빠, 왜 밥 안 먹어? 어른들이 나한테 오빠라 부르면서? 당연히 기분 안 좋지. 내 쌍둥이인데. 그렇다고 밥을 안 먹어? 짜증나서 먹기 싫어. 그럼 내가 누나라고 부르면? 어? 내가 하라 누나라고 부를게. 그러니까 밥 먹자, 응? 네가 굶으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하라야! 잠깐 떠나기 전에 보러 왔어. 지금부터 좀비교 사람들이랑 싸우러 갈 거래. 우리 엄마가 좀비교 사람들한테 총 맞았거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래. 의미 없는 짓일 수도 있겠지만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복수할 거야. 그러고 나서 연구소에 가서 백신을 만들게. 그러면 널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도 치료할 수 있겠지? 잠시만, 아주 잠시만 기다려줘. 알았지? 가! 가! 진짜, 야! 지금부터 우린 좀비교에 쳐들어간다. 좀비교는 우리 대피소의 적이지. 며칠 전 기습 공격으로 김진다 어머님을 다치겠고 이번에야말로 좀비교를 처리한다. 대피소 밖에는 일반 좀비 및 변이 좀비들이 등글대고 있으니 다들 주의하도록. 이제 나도 더 이상 도망가면 안 돼. 어떻게든 싸워야. 야, 김진다! 네가 정말 저 이상 터진 놈한테 좀비교 없애달라 부탁했냐? 응. 하! 별일이네. 우리 엄마가 그 사람들 때문에! 그건 아는데! 물론 나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냥 너답지 않네! 뭐? 싸울 때 발목 잡지 말고 잘 도망다녀라! 싫어! 뭐? 나도 이제 나가고만 있지 않아! 필요하다면 사람도 때리고! 살인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라! 너희 어머니가 아들이 그러는 거 바라시겠냐? 뭐, 괜한 오지랖일 수 있지만 잘 생각해봐. 다들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대체 어쩌라고. 잘 먹었습니다, 신도님. 덕분에 제가 또 좀비의 힘을 충전했네요. 교수님! 식사 중이셨나 봅니다. 예, 요즘 힘을 너무 많이 써서요. 에이쿠, 저까지 드셔야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장로님께 어찌 그러겠습니까? 저희 교단 2인자신데요. 그래도 교수님처럼 좀비의 힘은 없지 않습니까? 왜, 장로님도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에이쿠, 농담이시죠? 잘못하면 그냥 일반 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무슨 일이십니까? 아, 대피소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군요. 오, 강전하기? 저도 오랜만에 보는지라 무척 설레네요. 그런데 그 놈들 중에 좀비 인간이 있다는 소문이. 뭐? 어, 물론 정확히 확인되고는 없고 소문만요. 소문만. 저희도 지금까지 테스트했지만
두지님 말고는 좀비 인간이 된 케이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번에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문일 겁니다. 큰일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대피소놈들이 쳐들어온다더군요. 교주님, 위대하신 좀비 신께서 저희를 구원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염려들 마시지요. 저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주님! 아멘! 전부터 생각했는데 저희가 기독교나 천주교도 아닌데 아멘은 좀 그렇네요. 예? 차라리 존멘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린 전투에 들어갑니다! 존멘! 대피소다! 대피소 놈들이 쳐들어왔다! 이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오늘이야말로 좀비교 놈들을 끝장내겠군. 저 정신 차려!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반짝 차리면! 이야! 대피소 놈들 죽어라! 정신 차려 김치다! 니 그냥 숨어있는 게 낫다니까! 싫어! 나도! 하! 마음대로 해라! 저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냐? 강전학 친구. 좀비교 놈들 전부 밖으로 나간 건가? 교회 내부에는 한 명도 안 보이는... 한 명 있었군. 누군가 했더니 찐따머님 쌌던 아저씨네. 찾을 수고를 덜었어. 여기서 기다리면 네가 올 줄 알았다. 뭐? 예전부터 넌 말 잘 되는 아이였거든. 너무 어릴 때라 내가 잘 기억 안 나나 보지? 등짝의 상처는 이젠 아물었겠구나. 거의 10년 만이구나. 그동안 잘 지냈냐? 꼬맹아. 대피소다! 대피소 놈들이 쳐들어왔다! 어? 저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냐? 강전학 친구. 좀 아프지? 내가 예전 같진 않거든. 그래도 알던 사이라 힘 조절 좀 했어. 강전학 그 자식은 문수 장로님이 박살 내줄 테고 넌 어떻게 해줄까? 응? 왜? 하라 남친이 왜 여기서 이러는 거지? 이렇게 힘이 셌다니까. 하라는 어딨냐? 대피소에 있다더니 꼭대기도 안 보이던데. 하라 어디다 감췄냐고 이것들아. 좀비 하라는 좀비가 됐다고! 아, 강전학 그 자식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여동생도 못 지켜? 안 되겠네. 대피소 가서 내 여자 빼와야지. 자, 그럼 넌 더 이상 쓸모 없으니. 강하라 남친! 많이 컸다? 그새 다리도 고치고 운동 좀 했나봐. 하는 김에 인성도 고치지 그랬냐? 그게 제일 어려운가? 그게? 이 자식 예전에 약해 빠진 느낌이 아니야. 길게일도 빠듯할 것 같은데. 야 김진다, 내가 이 자식 상대할 동안 교회 안으로 튀어라. 어? 강전아 그 자식도 들어갔어.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다. 빨리! 이야 눈물 나는 우정이네. 이 정도면 사랑인가? 안 본 사이에 너도 많이 변했다. 겸하네. 근데 말했듯 내가 잠깐 힘 조절 좀 한 거거든? 이제부터 제대로다. 하라야! 너도 바를래? 너희 오빠가 나보고 여기 남아서 너랑 찐따머님 보살피라더라고. 지루하게! 근데 너희 오빠 대체 뭘 믿고 자꾸 나한테 맡길까?
예전에 내가 니네 오빠 죽이라 했거든. 물론 앞으로도 기회마사 그럴 건데 지금은 내가 얄짤없이 지니까 가만 있는 거지만 조만간 너희 오빠도 약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내가 널 풀어줄게. 에피소드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했지? 난 이제 신이라고! 소리 착착해라! 아직도 인정 못하겠어?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 차리나? 닥쳐이 주인뼈가! 이 자식 언제 이렇게 괴물이 된 거지? 확실히 지금으로선 이기기 힘들겠어. 분명 박일진이라고 했었지? 오늘 내가 이 교회 교주로서 네 명복을 빌어줄게. 다행히 교회 안에 아무도 없네. 그나저나 전화기는 어디 있을? 아! 전화! 전화... 아? 설마... 안 돼! 안 돼! 전화기 또! 너니! 괴물인가? 설마 이 자식 좀비 인간인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강할 줄은. 여기서 기다리면 네가 올 줄 알았다. 어? 예전부터 넌 말 잘 되는 아이였거든. 너무 어릴 때라 내가 잘 기억 안 나나 보지? 등짝의 상처는 이젠 아물었겠구나. 거의 10년 만이구나. 그동안 잘 지냈냐? 괜히 건드린 건가? 겁먹고 도망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미친 X처럼 달려들 줄은. 어? 난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어. 당신만큼 절대 못해. 당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러다 죽게 생겼네. 할 수 없지. 그 방법밖에.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저씨! 아저씨가 시킨 대로 뭐든 다 할게요! 그러니까 여동생은 보내주세요! 그만...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여동생만은 제발! 그만하라잖아! 왜? 예전에 네가 했던 말이잖아! 고맹아! 성장한 줄 알았더만 몸만 자랐구나! 하긴 아무리 잘라도 결국 애지! 안 그러냐 꼬맹아. 전화가! 아, 안 돼! 안 돼! 전화기도! 눈이! 오! 진짜로 오랜만이구나. 너한테도 아저씨가 볼 일이. 어이쿠! 눈도 안 보이면서 친구 도우려는 게냐? 그래! 이게 바로 사나이들의 우정이지! 하지만! 그래봤자 꼬맹이다 요거사. 상한 몸이 네가 좀비 인간은 아닌가 보구나. 그만! 그만하라고! 어디서 반말! 이 이상 내 친구한테 손대마! 내가 바로 아저씨 머리 통 날려버릴 거야! 이제 좀 죽어주면 안 되냐? 좀 많이 흘렸는데 왜 아직 안 죽지? 혹시 네가 좀비 인간이냐? 뭔 소리야! 슬슬 버티기 힘들어. 이 상황에서 대체 어떡하면? 와, 천하의 박일진이 울릴 때도 있구나. 응? 현진영! 뭐야 저건? 우리 버리고 가더니 뭘 좋다! 형! 이제 박일진 손봐줄까요? 아니. 예? 저 자식 족지러운 거 아니야? 다 생각이 있으니까 박일진이나 구해와. 일진아, 넌 이제 나한테 빚진 거다. 응? 빚진다! 어휴, 그러니까 네 같은 애들은 어른한테 안 된다니까? 난 찐따 너한테 오란 없거든?
근데 우리 비실이가 널 꼭 좀 적어달라지 뭐냐. 그러게 비실이한테 좀 잘하지 그랬니? 그럼 너희 어머니 총 맞을 리도 없었을 텐데. 뭐라고요? 꼬맹이가 말 안 해줬구나. 너희 어머니한테 총 선 거 바로 나야. 셀은 널 쏘려 했거든. 근데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이쿠. 와, 눈도 안 보이면서 정확히 던졌네. 하마터면 아저씨가 맞을 뻔했잖냐. 안 되겠다. 역시 꼬맹이 너부터 저승길 보내줘야. 아저씨가 대신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뭐? 왜냐면요, 제가 방금 큰 결심을 했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살인을 하기로요. 이 자식 모임? 4시 덤벼서 겨우 잡았네. 얘가 좀비교 리더야? 네! 제가 알던 놈인데! 예전에도 정상은 아니었지만 더 막간 것 같아요! 하, 평범한 놈들 주제 뭘 안다고! 두고 봐, 내가 니들 다 씹어먹을 거야! 와, 찐이네. 누룩누비 좀비교 리더라니. 저기요! 컨테이너 분들 맞으시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딱히 그러려던 건 아니었... 형! 저 김찐따 좀 보러 가겠어요! 뭐? 어, 왜 멀쩡한... 찐따 니가... 니가 바로... 좀비 인간이었구나!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그래... 날 죽일 거야! 너 임마! 그럼 살인자가 되는 거야! 상관없어! 우리 엄마랑 전화기 저렇게 만들어 놓고! 어? 갑자기 목이 너무 말라! 뜨거워! 혹시 이 아저씨 먹을 수 있을까? 어차피 죽일 거잖아! 먹으면 갈증이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김찐따! 이게 대체 무슨 일진? 뭔 일이야? 강자랑 전투식은 왜 저러고? 넌 또 김찐따? 김찐따! 정신 차려! 갑자기 왜 이래? 야! 아들, 우리 아들. 엄마? 아들, 엄마 많이 보고 싶었지? 엄마, 나 방금 사람을 죽이려 했어. 엄마랑 내 친구 다치게 한 나쁜 아저씨를. 근데 또 너무 무서웠어. 내가 내 자신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엄마 복수 해줘야 하는데. 많이 힘들지? 엄마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괜찮아. 어? 엄마 복수 굳이 안 해줘도 돼. 우리 아들이 괴로우면 하지 마, 응? 엄마, 나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너무 힘들어서 나 그만두고 싶어. 엄마랑 둘이서 멀리 도망가면 안 돼? 그래, 그러자. 엄마는 항상 네 편이니까. 그러니까 울지 마, 아들. 엄마! 꿈이었나? 일어났냐? 일진! 너 갑자기 기절해서 대피소로 데려왔다. 네가 조업하던 아저씨는 잽싸게 튀었고 강하라 남친이랑 똘마니면 붙잡아줬다. 응. 근데 대체 뭔 상황이었냐? 어? 됐다. 내가 직접 알아볼게. 그보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 어? 정말 다행히 실명은 면했어. 그치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법이 없나요?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어서. 형, 찐따랑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 비켜주세요. 응. 전화가! 미안. 너희 어머님 복수 제대로 못해줘서. 아니야! 네가 다쳤는데 무슨! 큰 소리 쳐놓고 방심했어. 백신 만들러 연구소 간다고 했지? 아직 확실히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와줄게. 연구소까지 따라가주려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네 몸부터 챙겨야지! 내 걱정하지 마. 나 알아서 잘하잖아, 그치? 응. 정말 괜찮을까? 뭔가 굉장히 불안한데. 아, 일진! 그 자식 상태 보고 왔냐? 응. 많이 안 좋던데. 더 심각한 상황도 있다. 나 컨테이너로 돌아가야 돼. 어? 이번 일 형진이 형 도움을 좀 받았거든. 내가 컨테이너로 복귀했으면 한단다. 그럼? 연구소엔 같이 못 갈 것 같다. 어쩔 수 없지. 그보다 한동안 강전하기랑 너 조심해라. 어? 이젠 내가 옆에 없잖아. 왠지 예감이 좋지 않아.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두 마리 슬슬 때가 된 것 같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정말 다행히 실명은 면했어. 그치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만간 너희 오빠도 약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내가 널 풀어줄게. 한동안 강전하기랑 너 조심해라. 어? 이젠 내가 옆에 없잖아. 왠지 예감이 좋지 않아. 말이지. 그때야말로 배신자들이 나타나야 될 때가 아닐까? 형,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좀비계 교주는 물론 대피소 리더도 부상당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저희가 대피소를 먹을 책이냐? 강전한 처듯이 인성은 구려도 멘탈이나 체력은 겁나 세거든. 쉽게 먹힐 것 같냐? 박일진, 넌 대체 누구 편? 그만해. 아, 형! 일진아, 약속 지킬 거지? 걱정 마세요! 저랑 제 친구들 도와주셨고, 제가 컨테이너에 돌아가는 조건으로 큰 소란 안 일으키기로 하셨잖아요. 그래, 넌 이제 나한테 충성하는 거야. 약속 못 지키면 알지. 네 친구들은 내 손에 끝장나는 거야. 알겠다고요! 전화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니! 그게 대체! 이런 세상이잖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고 반대로 어제의 동료가 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거지! 강전하기 약해진 틈을 노리는 배신자가 있을 거다! 대체 누가? 모르지 뭐! 일단 나부터 그 자식 해보고 싶은데 여기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너도 휘말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떨어져 있어라! 그런 게 어딨어! 친구가 아플 땐 서로 도와야! 거참 맑게 못 알아듣네! 닌 그냥 개트롤이니까! 다치기 싫으면 짜증하고! 컨테이너에 너 데려갈까 생각도 해봤는데 형진이 형이 겁나 싫어하고! 아! 내가 아마 지저분한 짓도 할 것 같거든! 이제 거기 돌아가게 되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겠지! 그런 거 보여주기 싫다! 암튼 여기서 너희 어머님이나 잘 보살펴드려! 응! 그때 교회에서 집 짓다가 말도 안 되게 강했어. 그러고 보니 강아라 남친이 좀비 인간이냐고 물어봤었지? 그 자식도 비정상적인 힘이었어. 강아라 남친 툭치면 좀 더 알아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형진이 형 맘 바뀌기 전에 여길 나가는 게 더 시급해. 다시 만날 때까지
무사해라, 김진따! 전화가, 몸은 괜찮아? 응, 하루 종일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니까 당연하지! 우리 친구 맞지? 내가 또 너무 오버했... 맞아. 그냥 친구 아니고 엄청 절친이지. 어? 아니야? 내가 오버한 건가? 아, 아니야! 절친 맞아! 우리 엄마를 쌌다던 좀비교 아저씨. 분명 전학이랑 아는 사이 같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선 좀... 무슨 생각해? 어? 갑자기 조용해져서 눈이 안 보이니까 은근히 무섭네. 어? 전학이 너도 무서워할 줄 아는구나. 왜? 나는 무서워하면 안 돼? 그런 건 아닌데! 나도 무섭거나 두려워하는 게 있어. 그게 뭔데? 사람. 어? 나는 사람이 두려워. 오랜만이야? 나 보고 싶었지? 무슨? 이제 때가 왔어! 뭐? 내가 오빠 말고 찐 조주님을 모셔왔거든! 우리 도와주실 분이야! 좀비교의 권남친 조주님이셔! 반갑습니다. 제가 대피소에 난동을 부릴 건데 협력해 주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파티를 시작할까요? 일진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조금이라도 버틴 듯하면 알았다고 몇 번을 말해요! 너 임마, 형한테 말버릇이 자꾸 협박하시잖아요! 그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대피소랑 좀비교 먹었어! 난 널 위해 많은 걸 포기한 거야! 용심해, 넌 이제 내 거라는 걸. 예예! 친구들 살리고 싶으면 내 말 들으라고! 시키는 대로 다 한다니까요! 뭐든지? 네! 뭐든지! 그럼 너 살인해본 적 있냐? 왠지 잠이 안 오네. 이제 일진이도 없고 전화기도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떡하지? 엄마랑 하라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연구소에 가야 하는데 나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 난... 비상! 비상! 대피소에 좀비가 나타났다! 으아! 좀비가! 으아! 살려줘! 이게 무슨 상황이야? 방금 전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아, 전화기! 대체 무슨... 전화가! 괜찮아! 내가 도울게! 대피소에 좀비가 들어온 거야? 응! 한 번도 이런 일 없었는... 찾았다. 이야, 오랜만이다. 문수 장로니 때문에 네 얼굴도 못 보고 끝날 줄 알았더냐? 권남친! 어, 어떡해! 히우다가 도왔겠지? 역시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그러는군. 알고 있었음 진작 손절하지 그랬어. 하긴 하라만 아니었다면 그랬겠지. 하라랑 우리 엄마는 어떡해. 안심해. 내가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자비로워져서 여자한테 손 안 대거든.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지. 근데 너랑 강전학은 죽어줘야겠어. 어? 아참, 김찐따 너 좀비 인간이라며? 나도 너랑 같아. 일반적으로 좀비한테 물리면 사람을 먹으려는 본능만 남게 되지. 하지만 굉장히 낮은 확률로 초인적인 힘을 갖게 돼. 인간의 모습은 유지하지만 인간은 아닌 자, 그게 바로 좀비 인간이지. 설명 좀 신났네. 헉! 최근에 심한 갈증을 느꼈지? 좀비 인간은 결국 반은 좀비거든. 사람을 먹어야만 피맛을 봐야 힘을 제대로 쓰는 거라고. 사람을 먹는다고? 아! 혹시 이 아저씨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해. 그냥 받아들여.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 그럼 이건 어떨까? 지금 바로 강전학을 먹어. 그럼 김찐따 넌 살려줄게. 아니지. 굳이 살려주고 사시고 할 거 없이. 너라면 나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니까. 그럼 넌 여기 있는 내 부하들을 모조리 죽이고 탈출하는 것도 싹 가능이지. 날!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연구소 갈 때 도움 될 거야. 오토바이 사용법 이해했지? 응.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무사해. 일진아! 하나만 더 가르쳐줘. 어떻게 하면 너나 전화기처럼 강해질 수 있어? 어? 누군가를 지키려면 물러서지 않아야 하잖아. 나도 강해지고 싶어. 대체 어떻게 하면? 넌 신념이란 게 있냐? 어?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가치. 그런 신념이 있으면 돼. 난 있거든? 그런 신념. 내가 널 떠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그게 있으면 넌 어떤 상황에서든 두렵지 않을 거다. 뭘 고민해. 답은 나와 있잖. 제안은 고마운데 거절할게. 뭐? 나는 전화기를 포함한 여기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죽이지 않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 심지어 너도 차도. 너 역시 안 죽일 거야. 이거 제대로 돌았네. 너 이 상황에 웃음냐? 정신 차려. 네가 살인을 안 하면 여기서 탈출 못한다니까. 그럼 그냥 개죽음. 아니,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단 한 명도 죽이지 않고 헤쳐나가겠어. 그게 바로 내가 선택한 나만의 신념이니까. 나는 전화기를 포함한 여기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죽이지 않을 거야. 정신 차려. 네가 살인을 안 하면 여기서 탈출 못한다니까. 그럼 그냥 개죽음. 아니,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단 한 명도 죽이지 않고 헤쳐나가겠어. 그게 바로 내가 선택한 나만의 신념이니까. 야, 이걸 내 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멍청하네. 어? 방금 말했잖아. 좀비 인간의 힘은 사람을 먹어야만 제대로 나오는 거라고. 근데 단 한 명도 안 먹고 여길 탈출하겠다. 앞도 못 보는 강전학 때리고. 그럼 저 금지들부터 먼저 피해보든지. 출구 막혔지? 내 사무실로 이동하자. 어? 사무실 안쪽에 외부로 연결된 비밀 통로가 있어. 어? 와! 여기도 좀비가 있어! 얼마나? 두 명! 그 정도면 가능해. 근처에 무기로 쓸만한 거 있어? 어? 무기만 주면 내가 잡을게. 어? 앞도 못 보는데! 소리로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좀비들 상대할 동안 넌 사무실로. 아니야! 넌 환자잖아! 사지 멀쩡한 내가 상대하는 게 맞지! 그건 할 수 있어! 나도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야! 아직까진 많이 부족하지만. 좋아, 네 말대로 할게. 큰 소리는 쳤는데 내가 할 수 있겠지? 그러고 보니 내가 좀비가 됐을 때 좀비들이 날 그냥 지나쳤잖아. 인간으로 돌아왔더니 다시 공격했고. 다시 좀비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 그럼 공격받지 않고 빠져나갈 텐데 대체 어떻게 하면? 무리하지 마. 어? 네가 힘들면 내가 해도 되니까. 넌 신념이란 게 있냐?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가치, 그런 신념이 있으면 돼. 아니, 이번엔 내가 널 지킬 거야. 방법을 알았으니까. 뭐? 신념을 가지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면. 괜찮아? 곧 다른 좀비들이 몰려올 거야. 어서 들어가자. 이런 곳에 통로가 있었구나. 덕분에 겨우 빠져나왔... 어? 전화가 괜찮... 전화가! 쉽게 도망칠 수 있을 것 같냐? 건너지. 어떻게 하나 지켜봤더니 큰 소리 친 거에 비해 별거 없네. 그나저나 강준학 안 보던 사이에 많이 변했다. 갑자기 웬 우정놀이? 뭐가? 너 엄청 이기적인 놈이잖아. 근데 딴 사람 대신 맞아줄지도 않네. 친구니까? 뭐? 진짜는 내 친구거든. 지켜줘야지. 그냥 친구도 아니고 엄청 절친이다. 대체 저 자식이 뭔데? 왜 저 찐따 자식은 되고 난 안 되는 건데? 대체 왜? 몰라서 물어? 예전에도 계속 말했을 텐데 여전히 머리 나쁜 건 변함없네. 하, 끝까지 오만한 새끼. 그래, 내가 오늘 네 절친 조져줄게. 그 다음엔 네 차례야. 넌 내가 잘근잘근 씹어먹... 뭐야? 좀비 인간이 두 명으로 늘었네. 이러면 안 되는데. 뭐? 넘어져 있는 애는 아직 힘을 제대로 못 쓰는구나. 그럼 일단 너부터 처리해야겠네. 그래야 여기 있는 애들 모두 무사히 천국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좀비 인간이 두 명이네. 뭐? 자꾸 늘어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고리를 끊어줄게. 넌 또 뭐야? 대체 누구? 으아! 이게 미쳤나? 갑자기 뭔 짓이야? 내 이름은 백설이야. 살인을 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마음이 두렵지? 넌 해방시켜줄게. 뭔 소리야? 이건 또 왜 정신병자야? 이거 신도들은 뭐 하는 거지? 아주 나 혼자 삼가기 버거운데. 으아! 그만하라고 미친아! 아씨, 젠장! 뭔 일이지, 대체? 너도 좀비 인간이지? 너 역시 죄를 지었겠네. 인간 사냥을 했잖아. 어? 아니야! 난 사람을 죽인 적도 먹은 적도 없어! 거짓말. 정말이! 백설이라고 했지? 우린 나쁜 사람 아니야. 오히려 아까 그 자식에게 먹힐 뻔했거든. 네 덕분에 살았어. 넌 좋은 애 같은데 괜찮다면 우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뭐지? 갑자기 왜 빨개지는데? 여긴 나랑 묘인이가 지내는 곳이야. 묘인? 내 남동생. 함부로 사람 데려오면 안 된댔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금방 나갈게.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설아? 동생한테 허락 받고 올게. 헉! 생각보다 더 단순한 애네. 어쨌든 덕분에 살았... 하! 그나저나! 대피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라랑 우리 엄마는! 두 사람은 권남친 말대로 안전할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좀비가 됐겠지. 이제 대피소는 없어졌구나. 전하기, 넌 앞으로 어떡할 거야? 이 상태론 아무것도 못하지. 그치! 난 원래대로라면 연구소로 가야 하는데 이대론 엄마가 걱정돼서. 연구소로 가자. 나도 따라갈게. 어?
내 눈을 치료할 방법을 찾고 싶어. 눈만 나오면 너희 어머님과 하라를 구출할 수 있어. 그 전에 지금은 난 찐따 너 없인 아무것도 못하거든. 한동안은 나 잘 챙겨줄 거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백설인가 하는 애 안 오네. 우릴 죽이려 했다는잖아. 안 오면 좋은 거지. 그치만 도움받긴 했잖아. 호연이지. 전하기 넌 여전하구나. 사람 잘 안 믿는 거. 이런 세상에선 너처럼 행동하는 게 맞는 거지? 오히려 내가 잘못된 거고. 네가 왜? 예전부터 눈치 없고 둔하단 욕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더 때리고 싶어진다고. 걱정 마. 난 더 심한 말도 들었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데. 어? 누가? 우리 아버지가. 하란의 아버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백묘인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저희 누나와 같은 좀비 인간이죠?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알려드릴까요? 교주님! 공수장모님! 무사하셨군요. 잡혀가신 뒤로 어떻게 되신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약해 보입니까? 대피소도 박살내고 왔는데 좀 그렇네요. 대단하십니다. 아, 교회는 제가 한번 정비했습니다. 근데 대피소 놈들이랑 같이 오셨던데. 제 부하로 삼은 놈들입니다. 신경 좀 끄시죠. 이 자식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까칠해? 저희 좀비교 교육을 더 강화해야겠습니다. 왜? 아무리 강전하기였다지만 그날 다들 너무 쉽게 당한 거 아닙니까? 좀비교는 더욱 막강해져야 돼요. 이젠 제가 새로운 세상의 신이 될 거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강전학 좀 잡아와 주세요. 그 자식을 먹어야 제가 더 강해지거든요. 팔다리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목숨만 붙여서 데려와 주세요. 한 채로 심장을 꺼낼 생각이거든요. 와! 역시 대피소 사람들 모두 좀비가 됐구나. 그러게. 왜? 아니야! 얜 대체 왜 따라온 거지? 연구소가 대전에 있다고? 거기 가려면 일진이가 빌려준 오토바이가 필요해. 어디 있는데? 대피소에. 근데 거긴 이제 좀비가 많아서 갈 수가. 내가 따라가 줄게. 어? 내 동생 노인이랑 만났지? 아, 그게! 좀비 인간의 힘을 끌어내는 법을 알려주던데. 네 동생 덕분에 한심하고 찐따를 보낼 수 있겠어. 뭐? 난 이런 상태니까 둘이 다녀올 수 있지? 내 친구 잘 부탁해, 설아. 얘도 좀비 인간이지? 귀엽게 생겼는데 하라 남친보다 더 센 것 같은데? 우리 작전은 있어? 어? 없으면 내 방식대로 해도 되지? 지금 바로 돌격! 대체 뭐하는 애야? 엄청나게 세잖아! 살인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힘을 제대로 쓰는 법이라니? 좀비 인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람을 먹어야만 피맛을 봐야 나오는 거라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사람의 피가 좀비화를 일으키는 건 맞아요. 하지만 먹지 않고도 좀비 인간의 힘을 쓸 순 있죠. 어떻게? 폭력과 분노에 계속 노출되는 거요. 강하고 부정적인 자극이 쌓일수록 좀비 인간의 힘이 폭주하게 돼요. 그때 당신은 강력한 좀비 인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성 역시 잃을 거예요. 그 순간을 부디 조심하세요. 설이랑 하라 남친은 인간성을 잃은 건가?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인을. 뭐해? 저거 안 가져가? 아! 지금 갈게! 야! 괜찮아?
오토바이 타라니! 이렇게 쉬웠을 줄이야! 얘 정말 세계관 최강자 아냐? 그냥 이대로 세계 정복해도 되겠... 근데 당전학 인가 하는 애 여친 있어? 어? 아마 없을걸? 걔 치료하려면 연구소에 가야 하는 거지? 응. 나랑 같이 갈래? 어? 나 세잖아. 나랑 가는 게 낫지. 전화기 다칠까 봐 걱정도 되고. 얜 대체 뭔 생각인 거지? 자기도 좀비 인간이면서 좀비 인간을 없애야 한다질 않나? 살인이 나쁘다면서 좀비를 계속 죽이기도 하고. 대체 적이야 아군이야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 근데 난 느인이랑 생각이 달라. 어? 네가 완전한 좀비 인간이 안 되면 좋겠어. 왜? 그렇게 되면 죄를 많이 짓게 되거든. 난 있잖아, 언젠간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거야. 하! 이렇게 빨리 가져올 줄 몰랐네. 잘했어, 설아. 나 대신 연구소에도 가준다며? 응! 고마워. 슬슬 배가 고픈데. 먹을 것 가져올게. 네 말은 잘 듣네. 이 틈에 나가자. 어? 정말 쟤랑 같이 연구소에 갈 거야?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앤데. 그렇긴 한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나가자. 괜찮을까? 왠지 후환이 두려운데. 이거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돼. 인류를 구할 마지막 남은 치료제니까. 싶다잖아. 오빠 이제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 뭐? 그래도 한때는 대피소 대장이었는데 이젠 까라면 까는 돌따구가 됐네. 야, 너 말 조심해라. 너 오빠 때렸어? Sorry. 그러는 너야말로 나한테 붙었다가 강전학한테 붙고 이젠 건남친 교주님한테 붙어. 이런 사이콘 줄 알았음 안 붙었지? 그래도 확실히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낀 거지만 이 정도 미모라면 좀비라도 결혼하고 싶긴 한. 준비는 다 된 겁니까? 권남친 교주님! 우리 하라 원래도 예뻤지만 꿈이니까 더 예쁘네요. 확실히 다른 좀비들과 달리 얌전히 있더라고요. 말했잖습니까, 아직 각성 못한 것뿐이지. 하라 역시 좀비 인간이니까요. 이웃아저씨, 건남친 욕할 땐 언제고 나타나니까 저렇게 아부를 떨어? 그럼 오늘 결혼식 하는 건가요? 일단 약혼식만요. 네? 제대로 된 결혼은 역시 교환할 선물이 필요하니까요. 내 신부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줄 거거든요. 쌍둥이 오빠의 심장을요. 우와. 와, 곳곳에 좀비랑 버르지 차들이. 자, 모일 수 있어? 아, 아니, 절대 못하지. 오토바이를 몰면서. 이건 이진이한테 속성으로 배워서. 둘이 그렇게 친했던가? 그래도 네 절친은 나잖아. 인정? 인정. 아, 그러고 보니 좀비 인간이 되려면 폭력과 분노에 계속 노출돼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맞으면서 레벨업 한다는 뜻 아닐까? 어? 내가 계속 때려줄까? 아, 아니! 너무 걱정 마. 눈만 치료되면 모든 상황엔 내가 나설 테니까. 당연히 전화기가 엄청나게 세긴 하지만 권남친인가 걔도 좀비 인간이라 그런지 전화기만큼 강했어. 우리 엄마를 공격했던 그 아저씨도 만만치 않았고 좀비들 역시 강해졌지. 변이 좀비도 계속 늘어나잖아. 정말 내가 좀비 인간으로 각성 안 해도
괜찮은 걸까? 그러기엔 사방에 강력한 아! 소리! 뭐? 백설 걔도 각성한 좀비 인간이라 그런지 엄청 쎘거든. 혹시라도 나중에 만나면 보복당하는 거 아냐? 나 때문에 안 그러지 않을까? 왜? 걔 나 좋아하잖아. 뭐? 몰랐어? 그냥 네가 강해 보여서 말 잘 듣는 줄. 나 진짜 눈치까지 아싸였구나. 역시 찐따던 엄청 둔하네. 근데 그래서 더 재밌어. 제가 좀비 인간들 아니 곤남친 교주님의 약혼식 주례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라야, 난 널 정말 사랑해. 널 보면 한 번씩 강전하게 생각나서 빡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름다워. 나랑 같이 세상을 지배할 신이 되자. 너라면 네 옆자리가 어울릴. 교주님! 강전하기 어디 갔는지 찾았습니다. 회전으로 갔답니다. 치료제를 만든다는 연구소로요. 여긴 언제 와도 기분 나쁜 곳이네. 빛이라! 아저씨! 너 지금부터 나랑 대전에 가자. 교주님 허락도 떨어졌으니 쓸만한 놈들 데리고 사냥 갈 거야. 너도 얼른 무기 챙겨라. 진짜 죽이러 가는 거죠? 정확히는 강전학 잡으러. 나 꼭 죽여주신다 했잖아요. 전 그 자식이 없어져야 살 것 같아요. 약해 빠지고 멍청한 주제에 착한 척하는 게 너무 역겹거든요. 연구소에 가까워질수록 좀비가 많네. 그러게! 설마 연구원들 전부 죽은 거 아닐까? 그렇더라도 치료제의 단서는 남아있을 거야. 들어가보자. 어! 여기저기에 비가 엄청 있어! 일단 근처에 좀비 소린 안 들리는데. 전화기는 숨어있어! 뭐? 내가 한번 상황을 둘러보고 올게! 괜찮겠어? 당연하지! 무슨 일 있으면 날 불러. 응! 좀비들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조심히 이동해야겠... 어? 어? 뭐지? 여기 왜 좀비가 쓰러져 있는 거지? 딱 봐도 저기에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도 괜찮겠지? 위험하면 튀자! 위험하면 튀자! 실례하겠습니! 어? 아저씨! 괜찮으세요? 김찐따! 멈춰! 부탁이다! 가만히 있어! 부탁이니까 제발! 내가 널 소개하지 마! 일중아! 네가 왜 여기... 김찐따! 부탁이니까 제발! 제발 가만히 있어! 널 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내가 하는 일 방해하지 마! 일중아! 네가 왜 여기... 치료제 때문이지! 프로젝트 C의 유일한 치료제! 이걸 훔쳐가라는 거잖아! 프로젝트? 그보다 치료제가 정말 있어! 움직이지 마! 아저씨 말대로 그거 가져온 거 맞아! 아저씨네 동료가 컨테이너에 왔고 그 실험에 대해 전부 말해줬거든? 뭐? 설마! 그럼 이건 도둑 못 줘!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좀비 사태는 어떤 실험 때문에 벌어진 거다! 에? 정부에서 살아있는 인간을 살인기계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요? 정확히는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는 시키는 대로 살인반하는 생체병기를 만들라는 거지! 그게 그거죠! 정마다도 되살아나고 명령이만 정지한 괴물이라니! 그런 실험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미 시작됐어! 에? 우린 이걸 프로젝트 C라 부르기로 했네. 걱정 마! 이 실험이 인류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세! 그럼 좀비 사태가 일어난 게 사람을 살인기계로 만드는 실험 때문인 거야?
프로젝트 C는 꽤 오래전부터 진행한 실험이었어. 성공적인 샘플도 있지만 다만 실험 마지막 단계였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잡소린 됐고 치료제 내놔. 영진형, 하니, 우리 컨테이너는 그 실험을 계속할 거니까. 어? 힐진아 왜 그래? 너 이런 애 아니잖. 내가 방금 뭐랬지? 내가 누니 절대 방해 말랬잖아. 총 맞고 싶냐 김치따? 어? 어? 뭔 짓이야? 이렇게 쉽게 날아갈 줄. 허, 저거 뒤에. 거기서. 안돼. 한나? 언나. 너 안 그랬잖아.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대체 컨테이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소리 좀 작작해라. 나 원래 이런 놈이었잖아. 왜 좀비 사태 일어나고 안 참았으니까 내가 어떤 놈인지 까먹었냐? 어? 아니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네가 정말 날 쏠 생각이었다면 진작 그랬을 거야. 뭐? 내가 아는 박일진은 이제 이런 짓 안 해. 혹시 아주머니 때문이야? 너희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가 좀비가 됐으니까. 컨테이너의 프로젝트 리더란 사람이었어. 뭐? 그 사람이 치료제를 가져오면 대량으로 만들어주겠대. 그럼 우리 아줌마도. 야! 어? 문 앞에 좀비들 다시 일어난 건가? 죽인 거 아니었어? 아 글쎄 살인 안 한다니까! 형 못하겠어요. 사람 죽이는 거 못하겠다고요. 와 저 싸가지 봐라. 형 저 다시 그냥 버리고 가는. 대신 살인 외에 다른 시키는 건 다 할게요. 진짜? 네. 거짓말이면 이 친구들 전부. 아 작작 좀 하세요. 대피소 리더는 앞을 못 보고 극방 셔틀은 약해 빠져. 빵 셔틀 아니고 김진따요. 그래 김진따. 내가 걔네 죽일 수 있는데 봐주는 거야. 그리고 너희 어머님을 최대한 도울 테니까 버튼 생각 말고 내 말만 들어. 그랬던 거구나. 내가 그 정도로 약한 존재인가? 어쨌든 빨리 치료제를. 어! 전화기! 뭐? 전화기도 같이 왔거든. 아, 앞도 못 보는데 너무 오래 방치한 것 같은데. 진짜는 아직 돌아올 생각 없는 건가? 슬슬 괜찮겠지? 아직은 잘 안 보이네. 완전히 나으려면 며칠 더 기다려야겠군. 그래도 지금 상황엔 문제없어. 프로젝트 C는 꽤 오래전부터 진행한 실험이었어. 성공적인 샘플도 있지만 다만 여기라면 아버지가 남긴 단서 찾을 수 있겠지? 원망해야 하나 감사해야 하나. 날 하나뿐인 성공작으로 만들어냈으니까. 여보 나 임신이래요. 뭐라고요? 의사가 몸이 약해서 절대 임신 못할 거랬잖아요. 근데 쌍둥이래요. 저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딸이면 하라. 여보 내가 당신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거 알죠? 정말 미안한데 우리 아이 낳지 맙시다. 누나가 왜 그래? 아주머니 제가 실수로 정신을 깼는데 유리가 엄마한테 튀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엄청 화를 냈어요. 두 번 다시 엄마한테 접근하지 말래요. 아이고 주인 어른이 또 그러셨구나. 아빠는 엄마만 사랑하나 봐요. 아니야 하루 종일 연구실에 계시느라 잠깐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런 걸 거야. 정말요? 그럼 세상에 자식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여보 괜찮아요? 어제보단 좋아졌어요. 그보다 전화기는요? 내가 단단히 야단쳤어요. 그러지 말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게 내가 낳지 말랬잖아요. 당신 몸 이렇게 된 것도 애들 낳아서인데. 또 그 소리. 전화기랑 하라는 내 보물이에요. 내 보물은 오직 당신뿐이에요.
내가 어떤 연구를 해서라도 당신 꼭 낫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제발 날 떠나지 말아요. 당신 없으면 난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와! 전화기를 너무 오래 방치했어. 밥도 못 버는데. 그 인상 터진 놈은 왜 내려? 눈을 치료하고 싶대서. 여기가 연구소지? 대학 병원이냐? 그러게 처음엔 같이 못 올 것 같다 했었는데 대피소가 난리나는 바람에. 뭐? 대피소는 또 왜? 하라 남친이 좀비들 부럽거든. 하! 진심 가지가지한다. 일단 문 밖에 있는 좀비들 다시 기절시키고 난 치료제, 넌 강전학 찾으러 가는 거다. 그 사람이 치료제 못 주겠다 했잖아. 근데 어떡해. 그건 알 필요 없고 이젠 진짜 방해마라. 더 이상은 나도 여유 없으니까.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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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뭐함? 좀비 흉내 내면 통할 줄 알았지. 이 방법도 아닌가? 미국이가 망했던 이유가 바이러스 때문이라고요? 그래, 걔네들은 그걸 좀비 인간이라 부르다구. 원래 프로젝트 C 자체가 생체 병기를 만들기 위한. 형! 저 여자! 그녀 내쫓아요! 이 사태가 일어난 게 결국 저 자식들 때문! 그래서 내가 수습해주겠다 하잖아. 뭐? 너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 뭐? 다들 좀비가 된 거지? 아직 죽은 건 아니라니까. 치료제를 대량으로 만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 역시 김진따도 좀비 인간이 됐던 거야. 근데 교회에서만 강했고 지금은 걸리적거리는 X밥인 이유는 대체? 일진아! 가만히 서서 뭐해? 비옥했다. 어? 좀비들 처리했으니까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거다. 더 이상은 앞길 막지. 잠깐만! 그냥 나랑 같이 가면 안 될까? 뭐? 그 아저씨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 치료제를 안 주려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뭔 소리야? 물론 나도 엄마랑 하라 생각하면 치료제가 필요한데 뭔가 꺼린 척한. 헛소리 좀 착착해라! 그 자식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 치료제라고! 이상 뭘 더 고민해야 하는데! 난 그냥 네가 걱정돼서! 야! 선 놓는다! 이게 진심! 주제 모르고 기어오르네! 아! 또 기억났다! 내가 널 싫어했던 이유!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눈치 없이 나대서 내가 잠시 정신 나갔었나 보네. 우리 친구가 됐다고? 그거 그냥 잊어라. 일진아! 잠깐만! 일진아!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들어오세요. 아직 안 잤네? 일진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치료제 찾으러 간 그 친구?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면 왜 연구소를 보냈어? 위험하게. 그 정도로 약한 놈이 아니라서요. 테스트도 할 겸 정말 제 사람이 됐는지 확인차? 아하! 그래서 아까 치료제의 진짜 목적을 간 알려줬구나? 광화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이요? 아마 그 녀석도 어렴풋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이제 가망 없다는 걸요. 그래서 더더욱 치료제, 아니 인간 강화제를 저희 컨테이너 사람들에게 쓰는 거죠. 그러면 컨테이너야말로 최강자가 되는 거예요. 역시 난 너처럼 허리더라도 야망이 큰 남자가 좋더라. 너랑 나는 훨씬 더 좋은 파트너가 될 거야. 소장님! 소장님! 무슨 일이야? 아니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 신입이 왔지 않습니까? 아, 그 하멜이라는 친구? 예예! 예. 근데 그 신입이 글쎄! 알고 보니 엄청난 천재였... 어머! 칭찬이 너무 과하세요. 메리 씨! 실은 이 연구소에 정말 오고 싶었거든요. 정말인가? 네! 여기서 비밀리에 인간을 상대로 한 생체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걸 어떻게... 정말 제 적성에 딱 맞는 실험이더라고요. 혹시 저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정신 나갔었나 보네. 예전에 우리 친구가 됐다고? 그거 그냥 잊어라. 잊지라! 잠깐만! 잊지라! 그 저번에 네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우리 친구냐는 말. 친구 해줄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울고 싶은 만큼 울어라. 나도 당연히 치료제가 필요하단 말이야. 하지만 뭔가 우와 야야 일단 한시라도 빨리 전화기를 찾아야겠어. 우와 좀비들이 군데군데 있네. 잘못하다간 전화기 찾기도 전에 내가 위험해지겠. 우와 야야 방해하지 말고 다 비켜. 나 지금 엄청 기분 안 좋으니까. 백세! 김진다. 그리고 강전학. 이 배신자들 마주치기만 해봐. 내가 니네 가만 안 둘 거야. 날 갖고 놀았어. 대체 뭐야? 쟤가 왜 여기 있는데? 일단 반대쪽으로 뛰자. 좀비도 모자라서 이젠 서리까지 피해 다녀야 돼. 아! 진따야? 전학! 여기서 뭐해? 너 찾아다녀. 아! 그보다 이럴 때가 아니야. 백설! 뭐? 서리가 여기 왔다고. 걔가 왜? 몰라. 우리 죽일 거래. 그래? 근데 치료제는? 그건 일진이가. 라 여기 다들 모여 있었네. 갖고 놀던 배신자들이! 으아! 대체 뭐야 진짜! 박일진은 여기 왜 왔어? 지금 그게 중요해! 쟤 엄청 세다고! 잡히면 우리 둘 다 죽어! 내가 설득해볼까? 당연히! 희몽이 먼저 날아갈걸? 일단 정리해 숨자! 어떡하지? 부지려나봐! 그보다 소란이 길어지면 좀비들 몰려오겠는데? 어! 잠깐 비켜봐. 안녕 백설. 네가 나한테 서운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잠깐 얘기 좀 해볼까? 어! 자, 여기가 바로 연구소다. 안에 들어가면 각자 흩어져서 강전학을 찾는 거다. 진 따도요. 그래 진짜 너 좀비 인간이라 다쳐도 금방 재생된다면서? 그럼 내가 재밌는 실험을 해볼 건데 과연 이 머리통에 총알이 박히면 어떻게 될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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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미! 날 두고 도망을 가? 내가 잠시 음식 가지러 간 사이에! 슬슬 배가 고픈데 먹을 것 가져올게. 히트맨 나가자. 어? 정말 쟤랑 같이 연구소에 갈 거야?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앤데. 어떻게 여자의 순정을 갖고 놀 수가 있어? 진짜 가만 안 놔둘! 누나! 묘인아! 왜 늦은 시간에 돌아다녀? 진따랑 전화기가 도망갔어. 난 걔네 위험할 때 도와주고 진심으로 잘해줬단 말이야. 예전에도 그랬어. 사람들한테 잘해주는데 결국 다들 날 호구로만 봤잖아. 그치만 이젠 나도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김진따 그리고 강전학, 걔네 분명 연구소로 간다고 했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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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설아! 제발 진정해! 말도 없이 떠난 건 미안한데! 이러다가 좀비들까지 다 몰려온단 말이야! 상관없어! 어떡하지? 말이 전혀 안 통하네! 잠깐 비켜봐. 안녕, 백설.
네가 나한테 서운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잠깐 얘기 좀 해볼까? 내가 오토바이도 구해다 주고 연구소에도 따라가 준다 했는데 너흰 내 배려를 무시했어! 일방적인 배려는 배려가 아닌 강요지. 뭘 어떻게 주길 원하는데? 나랑 사귀어줘. 뭐? 나 전화기 네가 마음에 들었어. 나랑 사귀어주면 용서해줄. 없다! 저놈이 목표물인 강전학인가? 반드시 생포해서 데려가요! 어? 대체 왜 자꾸 날 방해하는 놈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다들 사라져! 저건 또 뭐야? 우와! 좀비까지? 히트맨 치자. 융융융융! 그래서 연구원이 치료제 갖고 도망갔다고? 응, 일진이가 쫓아가긴 했는데 좀비 사태가 일어난 게 결국 그 실험 때문이라니까. 말 그대로의 치료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전화기 너 눈치로 못하는 건가? 우리 엄마랑 하라도? 그건 걱정 마. 너랑 떨어져 있는 사이 나도 건진 게 있거든. 어? 앞도 못 보는데 어떡해? 찾았다! 아! 아저씨는? 움직이지 마! 권남친 교수님이 너희를 생포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쏘고 싶지 않다 이거야! 자, 그럼 다들 날 순순히 따라와 주실. 진다야, 난 이 사람한테 볼 일이 좀 있거든. 너 먼저 연구소 밖으로 나가. 뭐? 무슨 소리야? 너 혼자 어떡해? 김진따. 빡! 헤드샷 가려 있는데 총 쏘는 게 익숙지 않아서 빗나갔네. 그럼 다시 한번 제대로. 김진따? 뭐야 대체? 이건 좀비 인간이고 뭐고 그냥 괴물이잖아! 뭐지? 몸이 이상해!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있어! 이런 느낌 전에도 경험했던 것 같은데. 뭐야? 날 도와준 거야? 착각하지 마. 널 도운 게 아니라 진짜를 도운 거니까. 피시라, 얼른 도망가라! 아저씨는 어떡해? 난 상관 말고! 이제 지금 좀비가이라더니 왜 갑자기 그냥 단순한 좀비가 된 거냐? 네? 교수님도 처음에 좀비 상태로 지내셨다고요? 저도 물리자마자 바로 좀비가 됐고 제 몸을 통제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좀비 인간들은 처음부터 다를 줄 알았습니다.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곧 다시 몸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계속 좀비로 있는 일반인들과는 다르죠. 그럼 인간으로 되돌아오면 두 번 다시 좀비가 되지 않는 겁니까? 한 번씩 이성을 잃을 것 같은 때가 있긴 한데 설마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몰랐던 그러군. 좀비 인간이 복주하면 좀비로 되돌아간다는 걸. 근데 이 자식 점점 세지는 것. 다른 좀비들이. 너! 방금도 말했지만 당신들 도와준 거 아니야. 진따가 후회할 짓 막은 거지. 이 자식 분명 눈을 다쳤을 텐데 설마 이 자식도. 진따 때문이라도 일단은 물러나겠어. 당신을 못 죽인 게 참 아쉽지만 다음 기회가 또 있겠지. 그땐 절대 봐주지 않아. 흑!
아저씨, 쟤네 안 붙잡아요? 좀비들이 몰려오고 있잖아. 지금은 우리도 피해야 돼. 찐따야, 찐따야. 어? 이거 홍이 목소리인데? 아들, 우리 아들. 어, 엄마? 아들, 그만 자고 어서 일어나. 어서 빨리! 너 꿈을... 깼어? 여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총 맞고 좀비로 변했었어. 어? 그래서 기절시키고 여기로 피신했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너... 다행히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네. 너야! 상처가 다 아물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고 보니 전화기 너 눈이... 나도 100%는 아니지만 천천히 회복되고 있어. 어? 그 연구원이 얘기했던 프로젝트 C 말이야. 이 좀비 사태의 원인이라는 실험. 그 실험의 성공작이 바로 나야. 엥? 우리 아버지가 연구소 소장이었거든. 근데 그 실험이 좀비 사태와 연관이 있을 줄은 몰랐어. 아마도 특정 질병과 섞이면서 부작용이 일어난 거겠지? 어쨌든 나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회복돼. 너만큼 빠르진 않지만. 그럼 넌 왜 연구소에 온 거야? 정보가 필요했거든. 하라랑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기도 하고. 근데 이미 치료제는? 그건 해결할 방법이 있어. 어? 좀비 사태는 결국 프로젝트 C의 부작용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그 실험은 원래 생체 변기인 강화 인간을 만들기 위한 거였고. 그럼? 좀비, 아니 정확히는 그보다 성공한 형태인 좀비 인간을 해보면 어떨까? 어? 그러면 너희 어머니를 치료할 진짜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여긴 대체 도대체 어디야? 대피소가 아닌 것 같은데? 분명 내 마지막 기억으론... 강하라! 어디 가는 거야? 오빠가 뭔 상관인데? 지금 좀비들 날뛰어서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럼 순찰 나간 사람들 죽게 냅두라는 거야? 너까지 위험해질... 난 오빠랑 달라! 오빠는 대피소 사람들... 아니, 오빠를 도와준 찐따도 버릇잖아! 그건... 찐따는 오빠가 다쳤을 때 여기까지 데려와준 애야! 그렇게 착한 애를... 말했잖아! 찐따는 이미 좀비가 돼서! 그럼 나는... 뭐? 내가 좀비가 돼도 망설임 없이 죽이겠네? 하긴 예전부터 오빤 나나 다른 사람들은 방해물로만 생각했으니까! 변한 줄 알았는데 여전하네. 순찰 나간 동료들 버릴 순 없어! 난 오빠랑 달라! 그 사람들 구하러 갈 거야! 그 후로 좀비한테 물렸지. 그때부터 기억이 없어. 여긴 대체 어디고 난 왜 묶여있... 하라는 침실에 잘 있을 거예요! 언제 각성할지 모르니까 지켜봐달라는 겁니다. 네네! 안 그래도 매일 들여다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약혼까지 하셨으면... 남친? 남편! 희나 마찬가지인데 직접 들어가시죠! 아직 쑥스러워서요. 뭐야, 왜 이웃아랑 같이 있어? 그럼 우리 하라가 좀비 인간으로 각성했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아, 역시 아직은 좀비 상태네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인간으로 돌아오기까지 꽤 걸렸으니까요. 네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게요! 일단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좀비 흉내를 냈는데 통했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남친이가 왜 여기 있고? 이유다랑은 왜 저렇게 친한데? 그리고 약혼은 또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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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속도되고 있어! 서두르지 않으면 설이랑 좀비교 사람들 쫓아올걸? 어! 하루도 마음 변할 날이 없구나! 이런 세상이니까? 아니야, 이건 그냥
주인공의 숙명이야. 뭐? 그냥 혼잣말. 근데 이제 뭘 해야지? 너희 어머님 거 하라. 구하러 가야지. 뭐? 너 아직 눈 완전히 안 나왔다면서? 그렇긴 한데 더 지체하면 안 될 거야. 너희 어머님 상태 안 좋으셨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 치료제를 만들려면 좀비 인간을 해보야 한다니? 그건 농담한 거고, 내가 얻은 정보와 지금까지의 상황을 조합해보면 결국 핵심은 혈액이야. 혈액? 피를 말하는 거야? 왜 다른 영화나 드라마처럼 죽은 좀비가 아닌 살아있는 상태에서 좀비가 될까? 모든 생명체에 흐르는 것, 그게 바로 혈액이지. 프로젝트 C, 아니 이 바이러스는 혈액으로 숙주를 조종하는 걸 거야. 기생충 같네? 진짜 넌 좀 더 특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가 총에 맞으면 좀비가 되거나 인간으로 돌아오는 것도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피를 흘렸기 때문 아닐까? 그럼 혹시 엄마가 내 피를 먹으면 회복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근데 전화가! 응응. 생각해보니 엄마가 내 피를 먹고 오히려 좀비가 되면 어쩌지? 사람들은 결국 바이러스 부작용으로 통제 불가능한 좀비가 된 거잖아. 엄마가 내 피를 먹고 강화 인간이 아닌 좀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어? 확률에 거는 수밖에. 그건 너무 도박인데. 그럼 하라는? 너나 곤남치 같은 좀비 인간일 확률이 높아. 그럼 하라한테도 총 한번 쏴볼까? 그건 좀. 좀비 인간은 결국 강화 인간이 되지 못한 불안전체잖아. 너처럼 멀쩡하다는 보장이 없어. 그럼 안 되겠네. 확률에 따라 기성을 잃은 좀비, 통제 가능한 강화 인간, 혹은 희도조도 아닌 좀비 인간이 된다는 거구나. 아, 그러고 보니 일진이는 어떻게 됐을까? 설마 그 연구원 아저씨 죽이지는 않았겠지? 아파. 하지만 치료제는 반드시 지켜야 해. 반드시. 그만. 이제 더 이상 저항하면. 잘했어 일진아. 병진영, 네 덕분에 치료제가 우리 손에 들어왔어. 자 그럼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지. 형, 제가 분명 살인은 안 한다고. 네가 지금 찬밥 더운밥 자를 때야? 하나만 생각해 일진아. 이 사람을 죽여야 내가 너희 어머님을 되살려드릴 마음이 들지 않겠어?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제발 날 지옥에서 꺼내줘! 아줌마는? 다행히 목이 아니라 어깨를 물리셨... 아줌마는 괜찮아. 평소엔 집에 잘 없었으면서 왜 왔어? 너 데리고 가려고 잠깐. 혼자 도망가지? 왜 와서 이 세상을 만드냐고! 일진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좋은 엄마가 돼주고 싶었는데. 내가 꼭 아줌마!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게 할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아줌마만큼은. 뭐라고요? 저 사람을 죽이라니 대체 왜? 저 인간 치료제 달라니까 도망갔다면서. 그래서 붙잡았잖아요. 언제 또 도망갈지 모르잖아. 우리 컨테이너에 치료제가 있다고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지. 형! 전 분명 살인 못한다고 했어요! 저 사람 여기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도! 일진아, 너 왜 이렇게 변했냐? 그 김진 따인가 하는 빵 셔틀이랑 다니더니 세상 무서울 거 없던 박일진이 겁쟁이가 다 됐어. 예전에 그 사랑스러운 일진이는 어디 갔냐? 그만! 그쯤에도! 메리씨, 우리 영진이는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혀? 잘 아시네요, 애정 표현인 거. 하? 그나저나 이 캄캄한 지하실엔 왜 내려오셨어요?
오랜만에 개똥녀 얼굴이나 보려고? 아메리, 모든 건 다 너 때문이야. 이 사태는 전부. 괜찮다면 이 사람 내 조수로 써도 될까? 치료제 대량 생산이 필요하시다면요. 근데 반항이 좀 심해서 혹시 모르니까 보디가드로 일진이 붙여드릴게요. 예? 살인 이해에는 뭐든 하겠다며. 전에도 말했지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준비가 된 너희 어머님만 생각하라고. 어머, 우리 일진이가 내 연구를 도와주는 거야? 완전 기쁜데? 안 그래도 네가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전맨! 전맨! 우리의 권양친 교주님을 따라! 일단 그 방에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내가 왜 교회에 있는 거지? 그리고 남친이가 교주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보니 좀비교라는 사이비 단체가 생겼다고. 비상! 교주님이 돌보라던 여자 좀비가 사라졌습니다! 뭐? 큰일이다! 교주님 하시면 난리가! 그보단 저희 신도들이 물리면 큰일이 됐습니까? 그렇지! 빨리 찾아봅세! 혹시 날 찾는 건가? 일단 여기서 탈출해서 얼른 대피소로 돌아가자! 비상! 비상! 교회 내부에 좀비가 돌아다닌다! 어? 갑자기 웬 소란이지? 우리한텐 잘된 일이지. 잠입하기 더 쉬워졌으니까. 근데 우리 둘이서 저 사람들 몰래 엄마랑 하라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너희 어머님은 내가 모실게. 넌 하라를 데리고 나와. 어? 같은 좀비들끼리니까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나 그냥 좀비가 아니라 좀비 인간인데. 그리고 오히려 하라랑 남매인 네가 더 잘 통할. 전혀 아니야. 남매란 그런 거거든. 어쨌든 지금이 기회야. 어서 들어가자. 뭐라고요? 교회 내부에 좀비가? 와, 권남친 교주님은? 아까부터 안 보이십니다. 일단 저희끼리 잣덩치 찢어봅시다. 허! 좀비란 게 혹시? 하라의 교수도 있겠는데? 지난번에도 생각했지만 교회 내부가 워낙 넓어서 찾는데 시간 좀 걸리겠어. 그러게. 근데 너 괜찮아? 지난번에 여기서 눈 찔렸었잖아. 혹시라도 트라우마가 남은 건. 헐, 그런 걱정을 해. 그렇지? 넌 나랑 달리 강하니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진짜 넌 참 다정하네. 어? 너희 어머니랑 많이 닮았어. 아, 하하, 아무래도 엄마 자식이니까. 내가 따돌림 당했을 때 삐뚤어지지 않은 것도 엄마 덕분일 거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엄마를 찾아서 안심시켜주고 싶어. 윈터 어머님, 많이 고통스러우시죠? 하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으셨으니까. 제가 요새 아드님과 좀 친해졌거든요. 친구 된 도리로서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어머님을 아드님처럼 좀비로 만들어드리면 어떨까요? 안녕, 내 이름은 김찐따야. 난 원래 따돌림 당하던 고등학생이었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좀비가 되었고. 여기서 하라랑 우리 엄마를 찾아야 한다고? 회가 넓어서 시간이 걸리겠어. 흩어져서 찾을까?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은 그것뿐이잖아. 괜찮겠어? 어? 네가 아무리 좀비 인간의 힘을 지녔다지만 아직은 인간 개복치잖아. 너무 대놓고 말하네. 그래도 내가 회피 능력은 좋잖아. 무모한 행동만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최대한 조심할게. 괜히 따로 다니자고 했나? 긴장되네.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 저긴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인가? 저 전화기 불러와야겠지? 역시 혼자서는. 아! 이거 엄마 목소리인데. 엄마! 엄마!
해라. 찾을 수고를 덜었네. 여기까지 직접 행차를 다 해주시고. 권남친! 네가 여기 있단 말은 즉 강전학도 여기 왔단. 우리 엄마 대체 어떻게 한 거야? 곧 생명줄이 끊어지실 것 같길래 좀비로 만들어드렸지. 뭐? 그런 표정으로 보면 섭하지. 내 덕분에 좀 더 사실 수 있게 됐잖아. 그나저나 니네 대장은 어디다 숨겼냐? 어? 아, 인심 약하다 약해. 정말 네가 나랑 같은 좀비 인간 맞냐? 레벨 차이가 이렇게나 나서야 원. 하라도 그렇고 강전학도 그렇고. 대체 이렇게 약해 빠진 놈 어디가 좋다는 거지? 남매가 진심 쌍으로 이상한 취향이라니까. 뭐? 힘 좀 생겼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너보다 내가 더 나은 인생이니까. 뭐? 이게 진심 몰랐나? 진짜 주제에 나르는 거 봐라. 야, 막말로 이런 세상이니까 너 같은 왕따도 관심 받고 사는 거지? 학교 다닐 땐 무시만 받던 놈이 갑자기 다들 친구해주니까 좋냐? 폭력과 분노에 계속 노출되면 좀비 인간의 힘이 폭주해요. 그때 당신은 진정한 좀비 인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대신 인간성 역시 잃게 될 거니까. 그거 아니야? 결국 너희 어머님도 네가 자꾸 멍청한 짓 하니까 저렇게 된 거야? 나보다 나은 인생? 하, 웃기고 있네. 넌 그냥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이 자식, 인간의 힘을 발동시켰는데도 못 이기겠어. 갑자기 이 엄청난 힘은 뭐지? 잘못하면 이 자식한테 먹히게 생겼... 아직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물러나지만 다시 만났을 땐 반드시 끝장내줄게.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설마 찐따가? 오빠! 강하라! 찐따도 여기 온 거야? 이 근처다! 너 데리러 왔어. 여기서 나가자. 찐따는? 밖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못 오면 일단 우리 먼저 나가 있자. 이렇게 진척이 빠를 줄이야? 이대로면 강화제를 더 빨리 생산할 수 있겠어. 이제 드디어 내가 꿈꾸던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야. 야, 콧노래도 부르고 발자 좋다. 오빠 만약 이 세상에 좀비 인간들이 득실된다면 어떨 것 같아? 지들끼리 치고받고 난리 나겠지. 어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치? 근데 왠지 조만간 그런 재미있는 세상이 올 것 같단 말이야. 네, 긴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더 황폐해졌어. 그런데 나한테서 주체할 수 없는 힘이 느껴져. 그렇게 나는 완전한 좀비 인간으로 각성했어. 세상은 이제 힘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양육강식의 세계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의 또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곧 시작되려 하고 있어.